안녕하십니까. 2018 대학농구 유리그 여자부 경기 오늘 용인대학교와 단국대학교의 경기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중계를 맡은 캐스터 한상우고요. 도움 말씀에 김우석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난 3월 9일에 여자 농구 리그가 개막을 했습니다. 양팀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이번 리그를 아주 산뜻하게 출발했는데요. 네, 그렇죠. 먼저 용인대의 경우는 지난 시즌 우승팀이죠. 광주대학교를 개막 시즌 개막전에서 물리치면서 2년 동안 우승을 하지 못한 한을 풀었고요. 네. 반면에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개막전에서 극동대를 만났죠. 단국대학교 체육관에서 벌어졌는데요. 아주 예상외로 극동대를 완파하면서 상큼한 출발을 끊었습니다. 2018 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정규리그 2라운드입니다. 2연승에 도전하는 용인대와 단국대의 경기. 과연 오늘 승리와 함께 2연승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경기 전 양팀 감독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단국대 김태우 감독 나오셨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즌 첫 경기 극동대와의 경기에서 완승하셨거든요. 이번 시즌 강해진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체력이 좀 좋아졌다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신입생이 들어오면서 포지션이 약간 변동이 생기면서 좀 부담감이 덜 가서 좀 여유가 좀 생기지 않았나. 네, 오늘 맞대결 팀이 강력한 우승 후보인 광주대를 꺾은 용인대입니다. 용인대와의 경기를 위해서 좀 준비하신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뭐 전략이라보다 좀 그래서 애들 좀 미팅한 게 뭐냐면 오늘은 실력 싸움보다도 정신 싸움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비중을 좀 많이 좀 두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른 거 뭐 고만고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저기 용인대랑은 작년에 네 번을 붙어가지고 저희가 세 번을 지고 마지막 이겼어요. 농구 대잔치에서. 그래서 그거 좀 자신감은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 대신 이제 용인대 전에 연습기 많은 거 봤고 해서 아 이게 만만치 않구나 해서 이제 실력보다는 정신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네, 오늘도 멋진 경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단국대학교 김태우 감독 만나봤습니다. 네, 이어서 용인대 김성은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즌 첫 경기 강력한 우승 후보인 광주대와의 경기에서 접전 끝에 승리하셨습니다. 네. 체력도 체력이고 체력이지만 마지막까지 집중력이 대단했습니다. 특별히 훈련을 하신 부분일까요? 2년 동안 계속 광주대한테 1승을 못 거뒀기 때문에 선수들이 오히려 더 이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중력이 제가 시키지 않아도 선수 그 구성원 안에서 자연스럽게 보여지지 않았나 싶어요. 네. 네, 오늘 상대가 단국대입니다. 단국대학교 높이도 보완했고 또 한선영 선수가 가드를 톡톡히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단국대를 상대로 오늘 경기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궁금합니다. 우선 단국대 경기를 많이 봤고 또 선수들하고도 같이 경기를 보면서 미팅을 했는데 가장 뭐 기본적인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수비하고 박스아웃하고 저희가 어쨌든 그래도 단국대보다는 높이에서 더 우위를 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높이에서 오늘은 좀 더 저희가 승리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고 또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조직력에 있어서 약간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광주대의 시합을 끝나고 많이 맞추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새롭게 도전해보는 그 무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멋진 경기 기대해보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용인대학교 김성은 감독 만나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광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무패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전력이 좋은 팀이었는데요. 그렇죠. 그 경기에서 용인대학교의 잘된 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 김희지라는 인사이드가 생각보다 좋은 활약을 펼쳐줬고요. 네. 그리고 또 그날의 히어로였죠. 네. 김희진이라는 슈팅가드가 3점슛 7개를 포함해서 25점인가를 득점을 하면서 용인대학교의 승리를 안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희진 선수가 26득점을 기록했고요. 아, 그렇죠. 네, 말씀하신 대로 석점슛 7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네, 반면에 이 단국대학교는 극동대를 맞아서 아주 큰 점수 차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점이 잘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전력 차가 좀 난다라는 평가를 하긴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국대학교가 훨씬 더 큰 점수 차로 승리를 거뒀고요. 네. 그 경기에는 일단 뭐 이명관과 강현수라는 선수 그리고 한선영이라는 그 키 작은 가드가 있는데요. 그 선수가 역시 3점슛 8개 포함해서 25점을 득점을 했고요. 아주 1쿼터 중반부터 일방적인 경기를 펼친
끝에 가볍게 승리를 얻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양팀 모두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데 그렇다면 오늘 경기의 관전 포인트는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양팀 매치업이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인사이드와 예. 내외각의 조화가 같다라는 점이 예, 양팀의 좀 장점 아닌 장점이 될 수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국대학교도 신입생들이 포함이 되고 작년까지 뛰지 못했던 예. 홍지혜라는 선수가 인사이드에 합류하면서 예. 전력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예. 예, 그렇고 용인대 같은 경우에도 김혜지 선수가 2학년이 되면서 예. 인사이드 장점을 좀 잡아주고 있고요. 예. 김희진 그리고 또 새롭게 합류한 이혜민이라는 가드 역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예. 어쨌든 양팀의 어떤 그 클래식한 농구라고 할 수 있겠죠. 1번부터 5번까지 예. 높이와 스피드 갖춘 그런 라인업이 얼만큼 예.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되느냐가 이 경기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애국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양 팀의 전력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예, 그렇죠. 뭐 앞서 이제 감독들과도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예. 객관적인 전력 차이는 대동소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일과 집중력 그리고 턴오버를 얼만큼 범하지 않느냐 예. 이런 부분들이 오늘의 승패를 가릴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단국대가 지난 극동대와의 경기에서 굉장히 큰 점수 차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턴오버가 무려 15개나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오늘 경기에서는 이 턴오버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단국대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턴오버 숫자가 15개면 조금 많은 숫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단지 이제 그 경기에는 마지막에 가비지 타임이 좀 벌어지면서 예. 1학년 선수도 좀 타임을 했고요. 그리고 어떤 얼류 패스나 속공에 대한 부분을 맞춰보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 좀 큰 의미를 가질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양 팀 상대 전적을 살펴보면요. 일단 리그에서는 용인대학교와 단국대학교가 두 번 만났는데 모두 용인대학교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죠. 당시만 해도 네. 단국대학교는 이명관이라는 선수가 혼자 거의 농구를 하다시피 했고요. 예. 반면에 용인대 같은 경우에는 최정민이라는 선수가 있었죠. 지금 예. 용인 3등 3명이 있던 최정민이라는 선수가 있었고 종훈정이나 가드나 내외각이 좋았기 때문에 예. 두 번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예, 단국대학교만 만나면 펄펄 날았던 최정민 선수인데 그렇죠. 삼성생명으로 입단하면서 빈자리가 좀 생긴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 자리를 어떤 선수가 메울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지금 3학년이 됐죠. 최선호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예. 스몰포드 자리를 맡고 있는데 상당히 김성환 감독이 좀 기대를 걸었던 선수인데 지난 시즌까지 그렇게 많이 활약하지 못했거든요. 예. 하지만 올해는 상당히 첫 경기 통해서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 최정민 선수의 공백을 좀 메꿔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개막전 당시에도 날씨가 상당히 추웠는데 오늘도 꽃샘추위가 찾아오면서 좀 날씨 체육관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렇죠. 예, 어제부터 그저께부터 꽃샘추위가 좀 찾아왔죠. 예. 금요일까지 계속될 거라고 하는데 예. 모두 좀 당분간은 좀 옷을 두텁게 입고 다니셔야 할 것 같네요. 예. 이렇게 날씨가 좀 쌀쌀하면 선수들의 경기력에도 어떤 영향이 미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어쨌든 처음에는 그 몸이 좀 완전히 풀리기 전까지는 예. 슈팅을 하거나 어떤 그 움직임에서 분명히 제한적일 수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분명히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양팀 선수들이 시작 전에 몸을 푸는 장면을 봤는데 슈팅이 그렇게 잘 들어가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아무튼 예. 예. 집중력이 좀 올라오지 않으면 예. 아무래도 이 추위에 대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예. 초반에는 슈팅 성공률이 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 2위를 기록했던 용인대학교 이번 시즌에는 당당히 우승 후보로 또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난 시즌에 5위를 기록했던 단국대학교도 이번에 전력 강화를 통해서 상위권 성적을 노려볼 수 있는데요. 양팀의 매치업 오늘 굉장히 재밌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팀 모두 인아웃사이드의 밸런스가 좋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접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턴오버나 집중력 그리고 얼마나 굳은 일을 많이 잘 해내느냐에 예. 따라 승패가 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경기에 다 경기를 봤는데 용인대학교에서는 김희진 선수 그리고 단국대학교에서는 한선영 선수 정말 석점슛 성공률이 좋더라고요. 좀 과하게 들어갔죠. 예. 네. 오늘도 그 양 선수의 석점슛 활약전 한번 기대해봐도 그렇죠. 될까요? 사실 이제 그날 7개 이상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예. 사실 오늘 경기에 그 정도까지 들어갈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 예, 반면에 어떤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명관이나 강현수 그리고 홍지혜 선수가 좀 득점에 가담을 해줘야 되고요. 예. 용인대학교는 조은정이나 최선화 그리고 김혜지 선수가 좀 더 예. 그 김혜지 선수가 했던 득점을 좀 나눠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은 1쿼터가 시작이 되겠는데요. 네. 점프볼로 네.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팀이 용인대학교 초록색 유니폼을 입고 있고요. 왼쪽에 있는 팀이 단국대학교 하얀색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양 팀의 라인업이 어떤 매치업이 딱딱 들어맞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뭐 일단 용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재현 선수와 네. 단국대학교는 한선영 선수의 매치업이 좀 볼만할 것 같고요. 네. 3번 싸움에서도 최선화와 임영건 선수 그리고 지금 네. 지금 점프를 하고 있는 단국대학교 홍지혜와 예, 김혜지 네. 선수의 매치업도 볼만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순간 1쿼터가 시작됐습니다. 용인대학교의 공격이 먼저 이어지겠고요. 그렇죠? 최선화 네. 이재현에게 이재현 코너 쪽에 최선화를 받습니다. 최선화 안쪽으로 파고들 때 아 오펜스 파울이 나옵니다. 아, 아쉽죠. 네. 네. 일단 플레이를 시도한 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어떤 맨투맨 수비를 깰 때는 스크린 플레이가 절대적으로 가미가 되어야 하는데 네. 김혜지 선수가 처음에 좋은 오펜스를 했는데 살짝 어깨가 좀 움직였죠.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 때문에 오펜스 파울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네. 시작하자마자 턴오버를 기록한 용인대학교고요. 이번에는 단국대학교의 공격입니다. 네. 한선영. 네. 아 수비가 바짝 붙어 있는데. 그렇죠. 네 안쪽으로 볼 투입 그리고. 골 밑에 선수를 발견했는데 홍지혜가 슛 올라갔습니다만 림에 맞지 않고 떨어집니다. 아, 공격 리바운드 못 땄고요. 김희진 네, 선수가 그렇죠. 볼 따내고 네. 하프코트를 건너왔습니다. 네, 이번에 앞선 상황에서 좀 네. 했다. 김혜지의 득점. 용인대학교가 첫 번째 네. 득점을 기록합니다. 네, 얼리 오펜스가 좋았죠. 네. 네. 김혜지 선수의 속공 가담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임영관이 미드레인지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재현이 앞으로 왔고 반대쪽에 최선화를 받습니다. 네. 그리고 미드레인지 점퍼 뱅크샷 득점. 아, 용인대학교 초반 얼리오펜스가 상당히 정확하죠. 그렇습니다. 네. 아, 굉장히 빠른 템포로 경기를 하고 있는데 슛 네. 정확도도 좋네요. 앞서서 오늘 날씨가 쌀쌀해서 슛이 잘 안 들어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네, 용인대학교 그렇지 않네요. 네, 네. 몸이 잘 풀린 것 같습니다. 네, 홈팀의 이점 좀 잘 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강현수가 포스트업 치면서 들어갔는데 슛이 네. 정확하지 못했고 이번에도 빠르게 올라옵니다. 네, 좀 무리한 공격이었습니다. 조은정 코너 쪽을 받습니다. 김희진 던지지 않았고 골밑 파고들어서 레이업 득점합니다. 네. 6대0. 아 오늘 용인대학교가 매섭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게임 전 예선과는 조금 다른 결과로 가고 있죠. 네. 네. 조서희 한선영에게 한선영. 45도 지점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레이업 올라갈 때 파울이 나왔습니다. 자유투 투샷이 주어지겠고요. 네, 한선영 선수가 역시 스피드가 돋보이는 만큼 네. 좋은 타이밍에 돌파를 시도했고요. 네.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 상태에서 수비를 놓치게 되면은 아무래도 파울을 범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어쨌든 뭐 얼리 오펜스 과정이었고요. 네. 용인대 선수들이 수비를 다 다리 잡지 않은 상황에서 예. 좋은 드라이빙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선영 선수의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슛이 약간 짧았네요. 그렇죠. 아직까지 당국대학교는 아, 용인대학교 홈코트에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한선영의 자유투 2구입니다. 자유투 2구. 아 이번에도 들어가지 네. 않았군요. 하지만 루즈볼 파울이 나오면서 용인대학교의 공격이네요. 네. 네. 조금 일찍 예 네. 자유투를 시도하기 전에 네. 조금 일찍 발을 들여놨고요. 바이올레이션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 바이올레이션이었군요. 네. 자 6대1로 용인대학교가 좋은 분위기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김희진, 김혜재에게 스크린 받아서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그렇죠 득점. 김희진 선수가 초반 예, 네. 흐름이 좋죠. 그렇습니다. 용인대학교의 기세가 상당히 무서운데 김태우 네. 감독이 작전 타임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일단 먼저 공격 조립 과정이 좋았습니다. 김혜진 네. 선수가 스크린 플레이를 정확히 해줬고요. 또 김희진 선수가 네. 그 스크린을 받아서 네. 돌파를 시도했고요. 타이밍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슛 마무리 기술이 굉장히 좋은 김희진 선수네요. 그렇죠. 예, 이번 경우에는 어쨌든 앞선에 스크린이 걸리면 뒤에서 헬프 디펜스가 좀 들어와 줬어야 되는데 네. 단국대학교의 그 헬프 디펜스 상황이 좀 좋지 못했.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단국대학교의 어떤 공격적인 문제라고 보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선수들의 패스 플레이보다는 무리한 플레이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예 그런 그 공격에서 무리한 플레이가 이루어지면서 예. 수비에까지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어떤 지금 2대2 수비라는 2대2 수비를 예. 한 두 가지 혹은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예. 지금 정확히 용인대 스크린 플레이에 걸리면서 예. 자신들이 준비했던 수비를 펼치지 못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전 타임 이후에 공격 득점 여부가 굉장히 또 중요할 텐데요. 그렇죠. 이번에 단국대학교가 어떤 전략을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낼지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좀 차분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네. 지금 뭐 용인대학교가 보여줬듯이 단국대학교 역시도 상대가 맨투맨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엘버 쪽에서 예, 임영관과 뭐 한선영 그리고 홍지혜와 이명관의 2대 플레이로 좀 더 활용을 하면 네. 조금 좋은 결과와 과정을 좀 도출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서희가 그렇죠. 한선영을 받는데 석점슛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격 리바운드 따냈고요. 그렇죠. 네. 이명관 한선영
다시 한번 네, 조서희 신문대학교가 지역방을 펼치고 네, 아 블락샷 캐메지 네. 공격권 이어갑니다. 샤클락 네. 5초 던져야 되는데요 던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샤클락 아 공격권 그렇죠? 넘어갑니다. 네. 그리고 빠르게 뛰어오는 최선아 아 하지만 밑에서 긁혔네요. 네. 임영관 선수의 좀 센스가 돋보였죠. 네. 네. 자 아웃되면서 용인대학교의 공격 네. 여전히 이어가겠습니다. 네. 어쨌든 용인대학교가 좀 공격을 얼리 오펜스를 정확히 가동을 했고요. 네. 이어지는 패턴 플레이까지 2대2 공격 등 패턴 플레이까지 정확히 아 인바운드 실책이 네. 나오면서 턴오버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뛰어가는 조서희 코너 쪽을 받고 한선영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한선영 네, 패스를 줄 동력을 찾았고요. 이명관 답에서 조서희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터프샷 파울이 나옵니다. 네. 뭐 좋은 돌파의 상황이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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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슛 마무리가 좀 아쉬웠고요. 그렇죠. 파울은 얻어냈죠. 그래도 네, 네. 자 이제 투샷이 주어지겠습니다. 네. 어떤 작전 타임 이후에 단국대학교의 공격이 좀 개선이 된 그런 그렇죠. 모습이 보이죠? 예, 일단 패스림이 좀 살려놨고요. 예. 두 번 정도 패스를 하게 되면 세 번째 패스를 받는 선수가 돌파하기에 용이한 포지션이 되거든요. 예. 그 부분은 조서희 선수가 잘 이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조서희 선수가 자유투 1구를 성공시키면서 네. 스코어 8대2로 따라갑니다. 네, 첫 득점, 아, 두 번째 득점인가요? 예. 네. 아, 8대1이군요. 네, 첫 번째 예. 득점이네요. 네. 아, 두 번째 자유투는 들어가지 않았고 용인대가 수비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저 지금 자유투가 지금 네 개를 던졌는데요. 코너 쪽에 최선화를 네. 받고 45도 지점에서 이재은, 조은정 네. 이재은이 조은정의 스크린 받아서 안쪽으로 파고들 때 수비가 치열합니다. 그렇죠. 이번 수비 좋았죠. 네. 네. 김혜지 미드레인지 점퍼 들어갑니다. 김희진 선수가 지난 네. 경기에서는 3점으로 활약을 했는데 네. 오늘 경기에 페인트존에서 아주 확실하게 득점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센터인데도 불구하고 저 중거리 슛이 굉장히 좋네요. 네. 자 한선영의 수비 붙여놓고 올라갔는데 약간 짧았습니다. 네. 조은정의 리바운드. 김희진 천천히 하프코트를 건너왔습니다. 자, 다시 공격을 조립을 하죠. 네. 네. 김혜진 예. 패스 줄 곳을 찾았고 네. 최선화 골 밑에 김혜진을 받습니다. 그리고 올라갑니다만 아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싸움 아, 한선영이 따냈습니다. 네, 이번에는 공격 전개 과정은 상당히 좋았고요. 패스도 네. 정확한 타이밍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반대쪽에 조서희를 받고 석점 깔끔합니다. 아, 네. 아 단국대학교의 모처럼 아름다운 패스 플레이에 이은 득점이 그렇죠. 나왔습니다. 네. 어쨌든 그 작전 타이밍 이후에 일단 집중력과 패스는 좀 살아났고요. 계속 네. 득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0대4로 따라붙은 단국대학교입니다. 네. 네, 베이스라인 돌파 과정에서 파울이 나왔고요. 김희진 선수가 네.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지금 용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단국대학교가 펼치는 맨투맨을 스크린 네. 플레이 기반으로 어떤 선수들이 롤을 하거나 네. 팝을 하는 타이밍도 상당히 좋고요. 예. 거기에 패스 타이밍까지 잘 맞아 들어가면서 예. 상당히 공격 전개 과정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인바운드 패스로 용인대가 공격을 이어가겠습니다. 아, 골 밑에 좋은 점을 받습니다만 아, 네. 아 슛이 정확하지 못했고요. 아, 이번에 베이스라인 패턴은 좋았는데 그렇습니다. 좀 마무리가 좀 아쉬웠죠. 조서희가 이명관에게 이명관 안쪽에 홍재를 받고요. 홍재의 아 권재환의 스크린이었군요. 네, 그렇죠. 네, 홍재 선수가 빠지고 권재현 선수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네, 앞선 상황까지 스크린 플레이가 없었죠. 네. 하지만 한 번의 스크린 플레이가 있었고요. 네. 유명관이 왼손으로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국대학교가 아, 이번에도 턴오버 아웃넘버 상황 조서희 골 밑에 아무도 없습니다. 레이업 두 점 올려놓고 10대 8로 따라붙습니다. 자 김성은 감독이 이번에는 단국대학교의 흐름을 끊기 위해서 또 작전 타임을 불렀습니다. 그렇죠. 이제 용인대학교 역시 대학생들의 경기다 보니까 네. 흐름을 타고 가다가 한번 놓치면 뭐 턴오버가 발생을 하고 슛미스가 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용인대학교는 계속 그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네. 예, 지적하기 위해서 작전 타임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 광주대학교와의 경기에서도 용인대학교가 초반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순식간에 역전을 당하는 뭐 그런 분위기가 또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1쿼터 한 7분까지 상당히 경기 내용이 좋았는데요. 그 이후에 네. 뭐 거의 한 10분 가까이 득점을 못할 정도로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안 좋았거든요. 예, 오늘도 역시 아, 그런 과정이 살짝 반복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성은 감독이 그런 흐름을 끊어주기 위해서 작전 타임을 또 불렀고요. 그렇죠. 예, 정확한 타이밍이었죠. 네, 용인대학교는 자신들이 잘하는 플레이를 다시 한번 가져가기 위해서 네. 네, 어떤 플레이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반면에 뭐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네, 작전 타임을
정확한 타이밍에 불렀고요. 네. 어떤 말씀하셨던 지적하셨던 공격에 대한 흐름, 예. 뭐 빠른 패스라던가 선수들의 움직임, 예. 그리고 어떤 맨투맨 수비를 그 해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스크린 플레이가 나오면서 예. 공격이 잘 조립이 됐고 예, 마무리 과정까지 좋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용인대학교가 과연 작전 타임 이후에 공격을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용인대학교는 네, 아직은 교체가 없나요? 아, 박혜민 선수가 네, 들어갔군요. 그렇죠. 네, 네 지금 예, 이재현 선수가 빠지고 박혜민 네.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박혜민 선수는 예, 3학년 가드고요. 예. 상당히 슈팅력이 좀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탑에 조원정이 슛 던지지 않았고 볼과 상관없는 지점에서 파울이 네,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되면 단국대는 팀 파울 두 개째. 아직은 파울에 여유가 많은 상태네요. 그렇죠. 예. 자, 이제 박혜민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포지션에 가벼운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네. 자, 김혜지가 나와서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박혜민 최선아에게. 최선아 미드레인지 점퍼 움직이면서 아, 쐈는데 그렇죠. 이게 들어가네요. 최선 선수가 좀 능력이 있는 선수였는데 그동안 네. 저런 모습을 많이 못 보여줬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광주대전부터는 예, 상당히 저런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슛이었는데 그렇죠, 저걸 네. 성공시키네요. 네. 한선영이 베이스라인 쪽 파고들어서 기가우 패스 코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속공이죠. 네. 네. 2대1 공격 상황. 네, 김희진 그렇죠, 네. 코너에 잘 돌렸습니다. 박혜미가 베이스라인 쪽에서 안쪽으로 패스했고요. 조은정이 돌면서 슛 아, 성공합니다. 그렇죠, 네. 아, 작전 타임 이후에 용인대 그렇죠. 공격도 상당히 깔끔해졌습니다. 네, 양팀 모두 지금 작전 타임을 부르는 타이밍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오늘 끝까지 정말 재밌는 경기가 이어질 그렇죠. 것 같은데요. 예, 양팀 전력이 좀 팽팽하기 때문에. 네. 네. 아, 한선영의 석점포까지 터지면서 그렇죠. 단국대가 14대 11로 따라붙었습니다. 네, 드디어 터졌죠. 한선영의 네. 3점슛 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조 선수가 터지기 시작하면 정말 무서운데요. 그렇죠. 네. 과연 오늘은 또 몇 개나 터질지 네, 네.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김혜지가 탑에서 스크린 플레이 김희진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미드라인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김희진이 따냈네요. 집중력이 좋죠. 네. 네, 저런 부분은 집중력인데 상당히 김희진 선수가 집중력이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인사이드의 볼 투입 과정에서 키킹 바이올레이션이 나왔네요. 그렇죠. 네. 아, 멀리 갔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김희진 선수가 상당히 네. 집중력이 그 컨디션이 좋은 편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슛을 던진 선수가 상당히 자기 볼이 어디로 갈지 알긴 하지만 예. 한선영 선수가 좀 가까운 부분에 있었거든요. 예. 좀 집중력이 좀 돋보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은정이 그대로 던집니다. 하지만 림을 외면했고요. 조은정이 또 한 번 리바운드 따서 골 밑에서 아 지금은 헬드 아, 예. 예. 아 파울이 선언된 것 같죠? 파울이 선언됐군요. 예. 23번 아, 단국대 네. 선수들은 그쵸. 굉장히 지금 아쉬워하고 있는데요. 아, 네. 저기 언뜻 보면 네. 파울이라기보다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루즈볼 상으로 볼 확률이 높거든요. 예. 근데 안타깝게도 예, 파울이 불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혜미가 인바운드 패스하겠고요.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아, 줄 곳이 여의치 않은데요. 그쵸? 조은정이 가까스로 네. 잡았습니다. 강현수가 따라붙었는데 아, 좋은 네. 수비해냅니다. 네, 이번엔 뭐 3명 수비수가 몰렸기 때문에 네. 패스라는 선택을 좀 했으면 도전 결과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명관을 받고요. 미드레인지에서 슛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로즈벨 파울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용인대 반칙이 선언됐네요. 네. 자, 어쨌든 초반에 네. 양 팀의 경기력이 이렇게 나쁜 편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지금 주목을 끌만큼은 예, 집중을 끌만큼은 예, 좋은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선영이 파고들면서 강수현에게 그리고 이명관 45도 지점에서 석점 들어갑니다. 아, 네. 자 이렇게 되면 동점이 됐습니다. 그렇죠? 14대 14. 네. 어쨌든 단국대학교는 3점씩 지금 퍼지면서 네.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희진 천천히 공격을 조립하는데요. 네. 수비 압박이 상당히 거셉니다. 그렇죠? 수비 하나 네. 벗겨냈고 박혜미가 아 이렇게 되면 턴오버가 아 예 예 네. 아 지금 단국대가 맞고 나갔다는 판정인데요. 이번에 뭐 이명건 네. 선수가 안 맞았으면 그냥 패스 미스였거든요. 네. 이명건 선수 좀 아쉽겠습니다. 네. 용인대는 지금 김수진 선수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아 이거는 네, 라인 크로스 네. 예. 그렇죠. 한 박자 빨랐죠. 네. 네.
용인대학교가 초반이지만 턴오버가 살짝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턴오버 숫자가 4개 정도로 보이는데요. 네. 네, 조금 집중력을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서희, 강수연에게 슛을 찾고 있습니다. 권전이 받았죠. 그렇죠. 네. 조서희가 다시 한번 받아서 코너 쪽으로 갔습니다. 안쪽 투에 골밑슛이었습니다. 두 점 정확합니다. 네. 당국대학교의 어떠한 선수들의 네. 움직임, 조직력이 바탕이 된 선수들의 좀 움직임이 살아나면서 네. 계속 오픈 찬스와 슈팅할 수 있는 찬스를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혜진, 김희진 스크린 플레이. 김희진이 안쪽 파고 들어서 플로터 또 한 번 득점합니다. 네. 오늘 뭐 김희진이 종횡 무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김희진이 내각과 외곽에서 내외곽에서 아주 종횡무진 그렇죠.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뭐 또 칭찬을 해주고 싶은 건 네. 김혜진 선수가 계속 부지런하게 스크린을 잘 걸어주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이 계속 공격에 대한 찬스가 만들어지는 네,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순간 오펜스 파울이 나오면서 그렇죠. 공격권이 용인대학교에게 넘어갔습니다. 네. 역시 뭐 양팀의 전력이 대등한 만큼 네. 뭐 1쿼터는 좀 접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초반부터 상당히 거친 수비와 그리고 빠른 공격으로 16대 16 다득점 네. 경기가 나오고 있고요. 맞습니다. 또 서로의 수비가 좀 압박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네. 상당히 좋은 공격을 조립을 하고 있고요. 네. 결과도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희진이 조은정에게 조은정 다시 한번 김희진. 김희진 던지지 못했고요. 안쪽으로 파고들어서 레이업. 아,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네요. 아, 네. 리바운드 강현수. 이렇게 되면 또 속공으로 나가는 단국대학교인데요. 그렇죠? 조서희 네. 코너 쪽에 안쪽으로 파고들어서 이명관이 득점은 인정되지 네. 않았습니다만 아 득점은 이뤄내지 못했습니다만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그렇죠. 자유투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1분 30여 초를 남겨두고 용인대학교와 단국대학교 모두 팀 파울 네. 상황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두 팀의 어떤 공격에 대한 조직력은 상당히 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명관 선수가 자유투 1구를 성공시켰고요. 네, 용인대학교는 김희진과 김혜지 선수였던 투맨 게임이 네. 계속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최선화 선수였던 슈팅력도 잘 가미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쿼터 3분까지는 좀 부진했지만 네. 작전 타임 이후에 선수들의 어떤 그 모션 오펜스가 기반이 된 네. 선수들의 움직임도 좋았고요. 네. 그에 따른 패스 타이밍도 좋기 때문에 네. 계속 좀 득점을 하기 좋은 찬스를 만들었고요. 네. 좋은 득점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투 투샷을 모두 성공시키면서 18대 16으로 앞서갔고 최선화의 석점이 나왔는데 네. 리바운드 김혜지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패스가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그렇죠. 앞쪽으로 신유란이 받았습니다. 네. 교체 투입된 신유란. 조서희. 조서희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직접 해결하지 않고 신유란에게 아 그러나 림을 맞지 않고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조서희 블락에 막혔습니다. 공격 리바운드를 따냈고요. 또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강수현의 레이업은 짧았습니다. 네, 그렇죠. 네. 강수현 선수도 아 지금 또 공격 리바운드 따냈고 네. 조서희 한선영을 받습니다. 난전이죠 난전. 네. 네. 한선영 바깥쪽에 권전이 블락에 막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마지막 공격은 아 아니군요. 38초 정도가 네. 남았습니다. 자 김희진이 45도 지점에서 조준하고 쐈습니다만 0점이 받지 않았습니다. 네. 네 리바운드 다툼 김희진이 따내는가 했는데 조서희가 받았고요. 앞쪽으로 전달 강수현 그리고 한선영이 들어갑니다. 2대1 공격 찬스. 네 마지막 공격이죠. 네. 또 한 번 단국대 턴오버가 네. 나왔습니다. 아 근데 뭐 좀 과한 말일 수도 있지만 네. 뭐 WKBL 경기를 볼 정도로 네. 상당히 뭐 트랜지션도 뛰어나고요. 집중력도 뛰어나고 네. 경기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1쿼터 14초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데 용인대학교의 마지막 공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예, 다시 투맨 게임을 하겠죠. 네. 네. 김희진 안쪽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최선아에게 블락에 막혔습니다. 네. 자 이렇게 1쿼터가 18대 16 단국대 2점차 리드로 끝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튼 초반에는 용인대 흐름이 좋았지만 네. 단국대학교가 작전 타임 이후에 또 공격에 대한 시스템을 잘 정리를 했고요. 네. 이명관 선수 중심으로 네. 공격을 효과적으로 분산을 하면서 네. 지금의 18대 16 역전을 만들어냈고요. 그렇습니다. 네, 반면에 용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반까지는 수비 조직력이 좀 좋았지만 예. 또 그 이후에
맨투맨이 단국대학교의 빠른 패스워크에 좀 무너지면서 예. 아쉽게 좀 2점차 역전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작하고 한 2분 동안은 용인대학교가 정말 스크린 플레이에 이은 그런 유기적인 공격 이게 정말 잘 그렇죠. 됐는데 맞습니다. 단국대학교의 작전 타임 이후에 그런 네. 게 잘 되지 않으면서 18-16으로 역전까지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맞습니다. 자, 용인대학교는 어쨌든 지금 마지막 공격에서 보여줬다시피 투맨 게임에 단국대학교가 계속 맨투맨을 CC를 한다라고 하면 투맨 네. 게임에 의한 파생되는 공격에 대한 움직임을 좀 살려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반면에 단국대학교는 1쿼터 3분이 지나면서까지는 공수 모두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흠잡을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네. 용인대가 2대 게임 많이 펼치고 있는데 네. 스위치 디펜스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네. 밑선에 있는 선수들이 어떤 헬프 디펜스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세밀한 움직임을 좀 더해준다면 좀 더 예, 경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이 이제 1쿼터 쉬는 시간에 또 어떤 작전을 준비해서 2쿼터에 등장하게 될지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1쿼터에는 김희준 선수가 용인대학교의 8득점으로 득점 리더를 맡고 있고요. 단국대학교에서는 이명관 선수가 7득점을 하면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해주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조서희라는 스몰포드로 활약하고 있는 조서희라는 선수가 네. 상당히 어떤 속공에 많은 도움을 줬고요. 그렇습니다. 슈팅에서도 좋은 집중력을 보이면서 6점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명관 선수 역시 단국대학교의 에이스답게 어시스트를 3개나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김희진 선수, 지난 경기에서 석점슛 7개나 터뜨렸던 김희진 선수는 오늘 석점슛 성공률이 상당히 저조하네요. 네, 그렇죠. 어쨌든 네. 하지만 뭐 8점이나 기록을 했고요. 네. 김혜진 선수와 좋은 2대2 플레이를 펼치면서 드라이브인으로 8점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양 팀의 지난 각 경기가 포인트가 석점이었다면 이번에는 이 페인트 존에서의 득점 싸움이 정말 치열하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단국대학교에서는 김희진 선수의 3점슛을 경계를 하고 나왔을 텐데 네. 그 부분을 김희진 선수가 역으로 네. 김혜진 선수와 김혜진 선수와 2대2 돌파를 통해서 많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2쿼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진영은 그대로 왼쪽이 단국대학교, 오른쪽이 용인대학교입니다. 네. 자, 단국대학교는 이 쿼터 네. 스타팅에서 이명호 선수를 제외하면서 좀 휴식을 좀 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12번의 신유라 선수가 좀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인대학교는 김수진 선수가 이 쿼터에 그렇죠? 출발 라인업에 네. 이름을 올렸고요. 한선영이 그대로 떴습니다만 네. 짧았습니다. 김희진. 네, 한선영 선수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네. 분명히 지난 경기에 3점수 7개를 넣었거든요. 네. 근데 본인 실력보다 좀 많이 넣은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네. 네, 좀 염두에 두고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선화가 베이스라인 근처에서 중거리 네. 슛 성공시키면서 네. 18-18로 따라붙었습니다. 그렇죠. 네. 뭐 WKM에도 3점수 평균이 네. 3개에서 4개 사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한 경기 10개는 좀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네. 염두에 두고 플레이를 하면 네. 좀 더 플레이가 최적화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수현이 골 밑에 권지원을 받고 네. 한선영이 외곽에서 이번에는 들어갑니다. 아, 정말 과감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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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난 경기 한선영의 모습을 보니까 마치 네, 그렇죠. 그 NBA의 스테판 커리 같은 모습이 맞습니다, 떠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예. 뭐 지금도 상당히 먼 거리였고요. 과감했죠. 그렇습니다. 네. 김희진이 오늘은 외곽에서 슛을 잘 던지지 않네요. 그렇죠. 어쨌든 단국대학교도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조은정이 터프샷 네. 던졌는데 그렇죠. 들어갔습니다. 조은정 선수가 페인트존 내에서 득점력 상당히 뛰어난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1쿼터에 또 2점을 만들었는데 2쿼터 초반에 예, 좋은 순간에 점수를 추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서희가 탑에서 신유란에게 전해줬고요. 네. 강현수, 한선영 2대2 플레이 안쪽으로 파고들어서 한선영 킥아웃 패스. 그렇죠. 예. 아, 권지현이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김혜지 선수를 커버하기 위해서 나온 선수인데 지금 같은 슈팅은 조금 더 자신 있게 시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슈팅하기 전에 살짝 망설이는 모습이 그렇죠. 보였거든요. 네. 자, 조은정의 포스트업 치면서 올라갔다가 김혜진에게 빼줬고 김혜진의 석점포는 0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지난 경기가 네. 끝나고 물어봤을 때 네. 김혜진 선수가 한선영의 네. 석점포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벌써 세 개째죠? 네. 네. 제 얘기를 들었나요? 네. 오늘도 7개 넣을 것이다 라는 의지를 좀 예, 표출하고 네. 있습니다. 아, 한선영이 석점포 지금 두 개째를 기록을 했고요. 아, 예, 그렇죠. 네. 1쿼터에도 하나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 개째 지금 네, 앞선 상황에서 아, 그렇군요. 예. 네네네. 앞선 상황에서 네. 아, 한선영이 리바운드 따내서 빠르게 그렇죠? 전진합니다. 네. 3대3 공격 상황 코너에 선수들이 있는데 전해주지 않았고요. 네. 아, 패스가 걸렸습니다. 최선화의 네. 좋은 수비. 김희진.
골 밑에 김혜진을 발견했고 올라가지 올라갔습니다. 아, 득점. 네. 김혜진 선수가 상당히 골 밑에서 투지가 좋네요. 그렇죠. 예, 지금도 상당히 어려운 동작이었거든요. 네. 예, 잘 메이킹을 했습니다. 조서희가 오, 어려운 슛 성공시켰습니다. 네. 스피드가 상당히 돋보이죠. 그렇습니다. 네. 아주 자신 있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그렇죠. 예, 반면에 용인대학교는 수비 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조은정 김희진에게 전해줬고요. 안쪽을 돌파하는 선택을 했는데 레이업 올려갔습니다. 26대 24. 네. 득점 싸움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네, 일단 단국대학교에서는 김민지 선수를 처음에 한 명과 한성경 선수에게 이제 3점을 맡으라 주문한 것 같은데요. 네. 아, 이제는 좀 컨셉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선영이 받았고 들어가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서희에게. 조서희 안쪽 파고들 때 강수현을 받고요. 뱅크샷. 네. 득점. 거의 지금 실패하는 슛이 없습니다. 네. 강현수군요. 네네네네. 아, 죄송합니다. 네, 강현수군요. 네. 김희진 최선화에게. 그렇죠. 최선화. 네. 갑에서 받아서 올라갔습니다. 아, 석점을 만들어내지 네, 못했지만 그렇죠. 자유투 쓰리샷을 얻어냈습니다. 네, 이번에는 예, 굳이 예, 가서 파울을 예. 예, 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감독들이 가장 싫어하는 파울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석점 그렇죠, 파울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국대학교가 예. 어떤 얼리 오펜스와 세트 오펜스를 잘 정리를 하면서 예. 계속 지금 득점을 만들어갔고요. 예. 분위기도 좀 끌어가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예. 이번 파울은 좀 벤치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울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최선화가 자유투 1구를 실패했습니다. 예, 넣어주지 않네요. 네. 오늘 자유투 성공률이 좀 떨어지는 용인대학교입니다. 그렇죠. 예. 그냥 팀 모두 아직까지는 예. 네. 뭐 시즌 개막이라서 그런지 네. 자유투가 생각보다는 모든 팀들이 그렇게 잘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순아의 네. 자유투 2구. 2구는 들어갔습니다. 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유투. 그렇죠. 세 번째 자유투 역시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용인대는 좀 수비를 좀 정리를 해야겠죠. 네. 계속해서 지금 단국대 공격에 네. 수비가 좀 깨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조금 맨투맨을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현과 한선영의 매치업이었는데 네. 한선영의 스피드를 따라잡지 못했고 코너에서 조서희가 던졌는데 그렇죠. 네. 멀었습니다. 이재현 천천히 건너왔습니다. 김희진에게 아, 네, 스크린 플레이 과정에서 그렇죠. 파울을 네. 얻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셨다시피 스크린 플레이는 저렇게 돼야 됩니다. 상대 선수가 네. 상대 선수하고 우리 팀 드리블러 사이를 주지 않아야 되는데 네. 이재현 선수와 김민희 선수가 상당히 코믹 플레이가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재현 선수가 김혜지에게 그리고 이재현 그렇죠. 김혜지의 스크린 네. 플레이 안쪽 파고들지 아, 않고 김혜지 네. 골밑을 받습니다. 네. 김혜지 선수가 상당히 지금 롤플레이라고 하죠. 2대2 이후에 네. 바로 골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걸 2대2의 롤플레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타이밍이 좋았고요. 또 이재현 선수의 패스 센스가 좀 돋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현 선수가 신입생인데 그렇죠. 굉장히 패스 시야가 좋네요. 네, 맞습니다. 센스 좋고요. 타이밍 좋고요. 네, 이명관이 올라가면서 붙여놨습니다. 네. 김혜지 선수가 지금 어쩔 수 없이 네. 수비 포지션이 좀 위쪽에 올라와 있었는데요. 조금 더 밑에서 내려가서 하면 네. 상대도 저렇게 쉽게 레이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조은정이 이재현을 발견했고요. 이재현. 아, 조서희의 수비가 굉장히 타이트한데 네. 김혜지를 받고 아,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네. 김혜지 선수가 네. 이제 개막을 하기 전에는 용인대학교 네. 김성원 감독이 김혜지 선수가 조금 발전을 했다 기대도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사실 작년에는 신장에 비해서 많이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첫 게임에도 그렇게 발전된 모습은 아니었는데 네. 어느 경기는 확실히 뭐 리바운드라는 타이밍이나 스크린하는 플레이나 예. 그리고 어떤 픽앤롤로 빠져나가는 거 뭐 지금과 같이 예. 순간적으로 공격 리바운드에 가담하는 플레이가 상당히 개선이 됐습니다. 예. 한국대학교의 김태우 감독이 작전 타임을 불렀고요. 그렇죠. 아, 오늘 김혜지 선수는 약 15분 동안 지금 쉬는 시간 없이 계속 뛰고 있는데 그렇죠. 정말 뭐 지치지 않는 모습이네요. 네, 뭐 공격의 모든 부분에 좀 가담을 해주고 있죠. 뭐 스크린 플레이도 네. 잘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어떤 롤 플레이 통해서 골 밑에서 득점 그리고 네. 진거 같은 공격 리바운드에 가담하는 것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광주대학교의 경기에서도 40분을 뛰면서 7득점 그리고 13리바운드를 기록했던 그렇죠. 김혜지 선수인데요. 오늘의 이 단국대학교의 경기에서도 굉장히
중요 선수로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업성 경기에서는 뭐 리바운드 숫자에 비해서 득점이 좀 아쉬웠거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득점이 골밑에서 득점을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자유투까지 성공시킨다면 예. 지난 경기에 득점을 벌써 넘어설 수도 있을 듯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작전 타임 이후에 공격 흐름이 상당히 좋았던 단국대학교인데요. 네. 이번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공격 흐름이었지만 어떤 용인대학교의 상승세 흐름을 끊어주기 위해서 그렇죠, 예. 작전 타임을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가지로 좀 압축을 할 수 있겠죠. 뭐 당국 예. 용인대학교 상승세를 끊어가는 것 하나, 그리고 수비에서 지금 2대2 수비가 계속 깨지는 부분들이 보였거든요. 네, 네. 그 부분에서 뭐 스위치 디펜스를 한다던가 혹은 이제 그 밑선에서 헬프 디펜스라는 방법에 대해서 좀 주문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작전 타임 이후에 김혜지의 자유투로 경기가 다시 재개되겠습니다. 네. 김혜재 자유투. 아, 일부 들어가지 네. 않았습니다. 자, 이 득점까지 좀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예. 예, 상당히 용인대학교가 계속 좋은 흐름으로 바뀐 부분을 이어갈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자유투 역시 들어가지 않았네요. 공격 리바운드. 아, 강현수가 따냈는데 네. 루즈볼 파울이 나왔습니다. 네. 이재현 선수가 뭐 자신의 센스를 좀 네. 활용을 해서 네. 스틸을 시도했는데 예, 안타깝게 파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권지현 선수가 나가고 이은화 선수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렇죠. 들어오게 지금, 됐습니다. 네, 단국대학교는 뭐 1학년생이죠. 이은화, 권지은 뭐 예. 그리고 3학년생인 홍현지 선수를 활용해서 용인대 센터인 김혜진 선수와 매치업을 맡기고 있는데 예. 아직까지 세 명 다 그 김태희 감독 마음에 들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은화가 높은 지역에서 한서영에게 한선영 코너 쪽을 봤고요. 조서희가 자세 잡고 던졌는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이런 실수를 범하네요. 그렇죠. 이번에는 네. 두 선수 중에 한 명이 네. 잡았어야 되는데 양보를 좀 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보할 일이 아니죠. 자, 강현수가 이은하에게 스크린 플레이. 스크린 좋았고요. 레이업 올려놨습니다. 방금의 공격은 굉장히 그렇죠. 깔끔하게 네, 깔끔하게 이루어졌네요. 좋았고요. 또 이명헌 선수가 어려운 동작이었는데 네. 집중력을 또 잘 유지했습니다. 네. 자, 이재은 그렇죠. 안쪽에 네, 김혜진 네. 포스트업 치지 않고 네. 반대쪽에 김혜진을 받고 석점 짧았습니다. 아, 이재은이 리바운드였는데 그렇죠. 블락에 막혔고요. 네. 빠르게 넘어갑니다. 아웃넘버 상황 4대3 공격. 조서희 뱅크샷 득점. 오늘 34대28입니다. 네, 오늘 또 조서희 선수가 네. 뭐 많이 보이진 않는 것 같은데 지금 네. 제 기억으로는 10점을 득점을 한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단국대 상승세를 예, 자신이 좀 견인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조은정 선수 탑에서 받았고요. 김혜재에게 볼 투입이 열지 않았습니다. 네. 이은하가 앞으로 패스가 상당히 길었네요. 네, 그렇죠. 이번에 좀 급했죠. 네, 네. 급했습니다. 네. 이재은 네, 골밑에서 파울이 나오면서 네, 그렇죠. 김혜지 선수와 예, 이은하 선수가 선수. 예, 더블 파울을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단국대학교는 팀 파울 상황에 걸리게 됐고요. 그렇죠. 남은 시간이 3분 정도로 꽤 많이 남아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 수비에서 좀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렇죠. 어쨌든 팀 파울 걸리게 되면 수비가 조금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지막 동작에서 코트 선수들은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훈이 인바운드 패스로 네. 먼 쪽에 김희진을 받습니다. 그렇죠. 김희진 한선영과의 매치업. 네, 단국대학교는 김희진 선수가 지금 네. 3점 슛이 그렇게 좀 좋지 못하거든요. 네. 네. 김혜지 드리블 친 이후에 미드레인지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좋은 경기 리바운드 했죠. 네. 아, 패스가 네, 이렇게 되면 하프코트 바이올레이션이죠. 네. 리바운드 이후에 패스가 정교하지 못하면서 그렇죠. 턴오버를 또 한 번 네. 기록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지금 체력이 떨어지면서 약간 턴오버가 네.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도 김성 감독이 이제 어떤 집중력과 네. 집중력과 턴오버에 대한 부분을 좀 주문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인대학교가 지난 광주대학교와의 경기에서와 마찬가지로 1쿼터에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그렇죠. 2쿼터에 또 안 좋아지고 그렇죠. 네, 김희진 선수가 또 잘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어쨌든 김희진 선수가 지금 3점이 아닌 드라이브인으로만 득점을 하는데요. 네. 3점 슛을 제 기억으로 3개인가를 시도를 했는데 네. 2개가 에어볼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예,
당국대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3점보다는 네. 인사이드 수비에 조금 더 주력을 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난 광주대학교의 경기에서도 3쿼터에 그 석점슛 성공률이 귀신같이 살아나면서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승리를 견인하지 않았습니까? 아, 네. 그렇다면 후반전을 좀 기대를 해봐야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김성훈 감독이 어떤 작전을 주문을 했을지 네. 이제 경기가 시작되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타이밍에 주문을 할 만한 건 네. 집중력 그리고 어떤 턴오버를 하지 말자. 그리고 지금 타이밍에 작전 타임을 했던 건 분명히 네. 3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네. 선수들의 어떤 체력적인 부분, 좀 발이 무뎌지는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하고 지나치자라는 의도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단국대학교가 지금 파울 트러블에 걸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적극 활용하라라는 주문을 했을 그렇죠. 가능성이 맞습니다. 있겠죠. 예, 파울 트러블을 활용하라는 주문이 있었을 거고요. 그렇다면 네. 뭐 김혜지를 이용한 인사이드의 공격이나 네. 아, 지금 조은영 선수가 지금 빠졌거든요. 그렇다면 네. 최선 선수에게 좀 적극적으로 페네트레이션을 적용해라 그렇습니다. 라는 주문이 들어갔을 수도 있겠네요. 조은정이 빠지고 김수진이 들어왔습니다. 네. 김혜지, 이은화의 매치업 한선영을 받고요. 아, 골밑 안쪽에서 조서희가 받아서 외곽에서 석점 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리바운드 싸움 치열한데요. 아, 네, 루즈볼 파울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당국대 입장에서는 네. 이런 파울이 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리바운드를 주게 되면 팀 파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냥 백코트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자유투로 허용을 하기 때문에 네. 네, 좀 벤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루즈볼 파울이 나오면서 최선화의 자유투 투샷이 주어지겠습니다. 네. 어쨌든 용인대 입장에서는 행운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지금 상당히 공격 흐름이 당국대학교의 수비 집중력이 높아지면서 네. 공격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당국대학교가 예, 자, 용인대학교에게 기회를 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용인대학교는 이렇게 얻는 자유투를 꼬박꼬박 정립을 해야겠죠. 그렇죠. 네. 어쨌든 상대가 실수하는 부분들은 네. 자기들의 장점으로 바꿔야 결과가 그렇습니다. 좋아집니다. 네. 최선화 선수의 자유투 2구까지 네. 들어가면서 네. 넉점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네. 조서희 한선영 스피드가 빠릅니다. 안쪽 직접 던졌습니다. 그리고 해결합니다. 이거 상당히 대학문대에서 보기 어려운 장면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아까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WKBL에서 나오는 그런 그렇죠. 경기력이에요. 예. 스텝을 두 번이나 뺐고요. 네. 아, 지금도 하프코트 바이올레이션. 또 한 번의 턴오버가 김희진에게서 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중계석 바로 앞에서 벌어졌는데요. 네. 약간 샥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네. 자, 조서희가 이은하에게 한선영. 네. 한선영 안쪽을 베이스라인 근처에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아, 무량 공격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아무리 한선영 선수가 기술이 좋아도 저 그렇죠. 골밑에서 김혜지 선수를 넘기는 어려워 맞습니다. 보입니다. 또 세 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네. 저런 경우에는 무조건 외곽이나 커티라는 선수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의 시야를 더 갖춘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명관 포스트업 치면서 오! 이게 들어가지 않네요. 그렇죠. 네. 이번에도 뭐 좀 무량 공격이긴 했지만 들어갔으면 네. 상당히 럭키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김혜진 최선화가 스크린 걸어줬고 김혜지의 스크린 네. 김희진이 던집니다. 이번에는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네요. 그리고 김혜지의 리바운드 과정에서 그렇죠. 이인화의 파울이 나오면서 네. 네. 자유투 투샷이 주어지겠습니다. 일단 김희진 선수가 상당히 과감하게 3점을 시도를 했고요. 예. 실패했지만 또 김혜지 선수가 예. 자신의 기술인 신장을 이용을 해서 예.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공률이 아직은 저조하더라도 저렇게 자신있게 올라가는 모습이 또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어쨌든 슛은 과감하게 쌓여 성공률이 높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상당히 슛 던지는 과정까지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혜지 선수의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키큰 선수들이 예. 좀 자유투 성공률이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김혜지 선수 상당히 좀 불안해 보이긴 합니다. 네. 네. 아, 자유투 2구까지 득점을 했네요. 네. 자, 이제 1분 40초 정도 남은 이 쿼터입니다. 네. 한선영 강현수에게 골밑 안쪽을 봤는데 터치아웃 되면서 그렇죠, 예. 턴오버가 기록이 됩니다. 네, 이번에 뭐 패스도 좋았고요. 커팅 과정도 네. 좋았는데 네. 마지막에 어떤 볼을 킵하는 과정이 좀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희진이 한선영을 상대로 드립을 쳤고요. 김희진, 최선화의 스크린이 좋습니다. 아, 그렇죠. 스크린 플레이 상당히 좋았죠. 그렇습니다. 김수진. 네.
김희진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여의치 않고요. 샤클락 1초 남겨두고 올라가는데 파울을 범하고 맙니다. 이명관의 파울. 이번에 좀 샤클락이 1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 당국대학교 입장에서 예, 아쉬운 표현을 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좋은 수비는 저렇게 파울 없이 마무리해야 그렇죠. 좋은데 예. 상당히 아쉬운 장면이 그렇죠. 나왔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당국대학교가 김민지 선수가 슛감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키워드를 약간 인사이드 쪽에 수비를 몰고 가는 걸로 바꿨는데 네. 김민지 선수가 이제 돌파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자유투를 넣으면서 또 슛 어떤 성공률을 높이는 그렇죠. 예. 그런 선수들도 많죠. 네, 슛감을 좀 찾을 수도 있죠. 예. 자, 자유투 투샷을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네. 조서희. 오, 수비가 굉장히 거치네요. 네. 이명관이 안쪽 파고들면서 아, 김혜재 블락에 막혔고 그렇죠. 이명관, 한선영 아, 최선화가 허슬 플레이로 뺏어냅니다. 아, 용인재 선수들이 좀 집중이 좋습니다. 네. 네. 이재은 최선화 탑에서 석점 던집니다. 그리고 들어갑니다. 36대 37입니다. 용인대가 그렇죠? 역전을 네. 이뤄냈습니다. 최선화가 수비하고 예, 북치고 네. 장구치고 자신이 다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슛 동작에서 김혜재의 파울이 나왔고요. 그렇죠. 이번에 내리쳤죠. 네. 네. 그 농구에서 그 좋은 공격은 좋은 수비 이후에 나온다 이런 말들이 네, 그렇죠. 있잖아요. 뭐 야구도 그렇지만 좋은 네. 수비라고 나서 꼭 안타를 치거든요. 네. 네, 농구도 뭐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금은 최선화가 좋은 수비 이후에 석점까지 성공시키면서 그렇죠. 용인대의 역전을 견인했습니다. 그렇죠. 집중력이 좀 좋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이명관의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 좀 아쉬운 부분이 김혜지 선수가 이제 실린더만 지켰다라고 하면 예. 충분히 블락슛을 할 수 있었는데 예. 아 팔알이 좀 아래로 떨어지면서 좀 아쉽게 파울을 하고 말았습니다. 네, 이명관의 자유투 2구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스코어는 그대로입니다. 김수진 최선화에게 최선화 45도 지점에 김수진을 발견했고 김희진에게 파고드는 게 여의치 않습니다. 그렇죠. 샷클락 8초, 7초 남겨뒀고 김희진이 해결하나 싶었는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한선영의 리바운드 자 빠르게 치고 나가는데요. 스피드가 정말 빠릅니다. 그리고 레이업 과정에서 파울이 나옵니다. 김수진의 파울. 저렇게 그렇죠. 슛을 성공시키지 못하더라도 파울을 얻어내는 게 또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겠죠. 네. 어쨌든 뭐 레이업에 몇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김수진 예. 선수의 수입 포지션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파울을 얻어낸 것도 상당히 예,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네, 한선영 선수의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네요. 그렇죠. 뭐 양팀 통틀어서 가장 빠르다고 할 수 있죠. 네. 예. 자유투 1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구 아 들어가지 않았네요. 네. 자 이렇게 되면 뭐 동점으로 끝날 확률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2쿼터 4초가 남아있는 상황. 한순영의 자유투 2구는 어떻게 될지. 자유투 2구 성공시켰습니다. 37대 37. 자, 4초가 남았는데 프로 1쿼트 프레스를 하면서 한 손으로 던졌는데 들어가지 않으면서 네. 37대 37 2쿼터가 종료됐습니다. 자, 상당히 뭐 양 팀 모두 수준이 좀 높은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수비에서 집중력이 떨어질 때를 예. 공략을 뭐 내외각에서 잘 공략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예. 37대 37 동점으로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인대가 어떤 자기네 홈코트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뭐 경기력이 1쿼터에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경기 쉽게 풀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 의외로 37대 37 동점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용인대는 김희진 선수가 네. 3점은 없었지만 드라이브를 통해서 점수를 많이 만들어줬고요. 네. 그리고 앞선 경기에서 좀 활약이 아쉬웠던 김혜지 선수가 네. 인사이드를 잘 뚫어내면서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고요. 네. 한국대학교는 한선영 선수와 또 조서희라는 한 뭐 네 번째 공격 순위 되겠죠. 그 선수가 예. 공격에 생각 기대 이상으로 잘 가담을 해주면서 예. 지금의 어떤 접전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2쿼터가 끝났으니 좀 쉬고 네. 14분 정도 후에 또 경기가 재개가 되겠습니다. 아 한선영 선수는 뭐 굉장히 많이 뛰는데 지치지도 않는 모습이네요. 아 그렇죠. 워낙에 네. 이제 신장이 작다 보니까 스피드가 좋고요. 네. 그리고 사실 뭐 제가 말을 좀 드렸지만 네. 한 게임에 3점 슛 네, 7개를 넣는 건 쉽지 않거든요. 오늘 3개를 해주면서 자신의 몫을 충분히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2017년은 대한민국 스포츠 전체가 위기에 봉착하며
자성의 목소리와 변화가 요구되는 한 해였다. 이에 우리 한국 대학 스포츠 총장 협의회도 대학 스포츠를 지키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많은 변화를 모색하였다. 먼저 2017년도 대학 스포츠의 가장 큰 변화는 뭐니 뭐니 해도 2012년부터 5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진행한 대학 스포츠 운영 규정 제25조, 일명 C0 룰을 시행한 것이다. 비록 시행 초기에는 현장과의 입장 차이가 있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 선수와 학부모, 감독, 코치 모두와 함께 서로 노력하며 입장차를 좁혀나갔고 우리 협의회는 학생 선수의 학사관리 정상화를 위한 일관된 방향으로 시행 첫 해를 보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년보다 9억 원이 많아진 81개 대학에 총 49억 원을 지원하며 위기에 처한 대학운동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힘썼다. 또한 5개 대학 스포츠 리그를 직접 주최하며 학업 능력과 경기력 모두를 향상시켰다. 특히 2017년에는 대학 야구가 주말 리그제로 도입되어 마침내 국내 4대 스포츠 모두가 리그제로 운영되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정구도 리그제로 출범하며 전 종목 리그화를 위한 다양화에 일조하였다. 이 밖에도 우리 협의회는 한국체육대학교 대한체육회와의 MOU를 통해 진천선수촌 이동 수업을 개설, 국가대표 대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엘리트 스포츠뿐만 아니라 대학생 모두에게 스포츠의 긍정적인 측면을 알리기 위해 전년에 이어 1인 e스포츠 문화 조성을 위한 Watch Your Sports 캠페인을 계속 전개하였다. 특히 2016년에 이어 2년차를 맞이한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 대회는 4개 종목, 남녀 7개 부문으로 확대하여 운영되었고 총 273개 팀, 4,681명의 남녀 대학 스포츠 동아리 선수들이 참가하며 명실상부 국내 최대 규모, 최고의 대학 클럽 스포츠 종합대회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운동을 그만둔 선수 출신 대학생들의 프로그램인 쿠스프 유스포츠 마케팅 러너 대학생 기자단을 통해 이들이 여러 스포츠 산업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에게 일반 학생과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을 심어주기 위한 생태계 조성에 힘썼다. 실제로 이들은 아디다스, 프로스포츠 구단, 쿠스프 3대3 농구대회 개최 등의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였고 앞서 말한 대학 스포츠 리그, 클럽 리그 및 기타 대학 스포츠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진로 탐색의 기회를 찾았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노력이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대중과 함께하는 리그로 발전되었다는 점이다.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가 우리 협의회와 협력하여 대학 스포츠만을 위한 별도의 섹션을 신설하였고 대학생들이 직접 만든 대학 스포츠 콘텐츠가 전 국민에게 노출되고 공유될 수 있는 대학 스포츠 전용 플랫폼이 확보되었다는 것은 2017년도에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겠다. 이 밖에도 우리 협의회는 언제나처럼 깨끗한 대학 스포츠 문화를 조성하고 직무 효율화, 선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였다. 체육특기자 대입 전용 요강 및 입시 설명회를 확대하여 예비 대학생인 고등학교 체육특기자가 대입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힘썼다. 특히 2017년에는 국내 최초로 체육특기자 대입 포털 온라인 사이트를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대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입시 비리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또한 62개 대학 4,120명의 대학운동부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소양 교육을 실시하여 스포츠 윤리에 대해 정확히 알고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로 선진 대학 스포츠 기관인 NCAA 담당자를 초청하여 지도자 교육을 진행하고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포럼을 개최하며 대학 스포츠 선진화에도 앞장섰다. 이렇듯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협의회는 오로지 대학 스포츠를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한다는 일념으로
2017년 한 해도 열심히 전진하였다. 이러한 전진은 2018년에도 계속될 것이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간인 대학 스포츠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힘써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2쿼터까지 정말 팽팽한 승부를 보여줬던 양 팀입니다. 네, 2쿼터까지의 기록들을 잠시 정리를 해보면요. 김희진 선수가 일단 12득점을 기록을 했는데 석점슛 5개를 던졌는데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반면에 최선화 선수가 오늘은 석점슛 4개를 던져서 1개를 기록을 해줬고요. 네. 2점슛 성공률은 3개를 던져서 3개 모두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최선화 선수의 좀 득점 분포가 좀 눈에 띄는데요. 네. 일단 2점슛 3개가 흔히 말하는 무빙슛이라고 하죠. 세트슛이 아니라 무빙슛 상황에서 성공을 시키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단국대학교는 조소희 선수가 10득점 2어시스트, 10득점 4어시스트군요. 그렇죠. 네. 네. 일단 득점 분포를 좀 보면 단국대학교가 4명의 선수가 많은 득점을 좀 해주고 있고요. 반면에 용인대학교는 김희진과 최선화 그리고 김희진 선수가 득점에 가담을 해주고 있는데 용인대학교는 여기서 좀 득점의 분포가 조금 더 넓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단국대학교는 좀 이상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선영 선수가 오늘도 손이 뜨겁습니다. 석점슛 5개 던져서 3개나 성공을 시켰고요. 그렇죠. 네. 자, 과연 3, 4쿼터에 어떤 경기가 또 펼쳐지게 될지 그렇죠.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김희진 선수가 좀 0점이 잡혀야 될 텐데요. 그렇죠. 어쨌든 뭐 저번 경기 7개를 성공시켰는데요. 오늘 경기는 좀 부담을 갖고 던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좀 슛을 가볍게 던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앞선 연습 과정에서 보니까 아직은 좀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빨리 털어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김희진. 김수진이 3쿼터 선발 라인업. 그리고 조은정에게 좋은 패스. 마무리가 되지 못했네요. 빠르게 전진하는 이명관. 전진하는 과정에서 김수진의 파울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최선화의 파울이네요. 용인대가 3쿼터 초반에는 김혜지를 뺀 스몰 라인업으로 경기에 좀 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다시 2대2 게임을 조금 더 최적화시켜야 공격에서 좋은 결과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서희 한선영에게 조서희 안쪽으로 직접 파고들어서 슛 던집니다. 그러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리바운드가 용인대 조은정 선수의 맞고 나간 줄 알았는데 단국대의 손에 맞고 나갔다는 판정이네요. 비디오 판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당국대 김태희 감독이 적극적으로 한번 항의를 해봤죠. 자, 김수진이 받아서 코너 쪽 석점 길었습니다. 조서희 오늘 4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조서희입니다. 그렇죠. 뭐 득점도 10점이나 해주고 있고요. 당국대에서 정말 안 보이는 곳에서 정말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은화가 45도 지점에서 안쪽으로 파고들어서 득점 실패합니다. 리바운드 이재은. 그렇죠. 이번에는 스탑슛을 하던가. 또 뺏겼네요. 앞으로 길게 조서희 마크하는 선수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즈 레이업 두 점 올려놓습니다. 용인대 방심이죠. 이럴 때는 선수들이 콜플레이를 해주면서 뒤에 누가 따라온다고 하고 콜플레이를 해주면서 볼을 컨트롤할 수 있게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극동대화의 경기에서 스틸을 무려 13개나 기록했던 그렇죠. 한국대학교인데요. 네. 그만큼 이 스틸을 용인대는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예. 김수진의 득점이 나옵니다. 네, 이번에 김수진 선수가 타이밍을 잘 뺏었죠. 그렇습니다. 네, 돌파가 아닌 스텝과 센스로 타이밍을 잘 뺏었습니다. 네. 조서희 이명관 조서희 코너 쪽에 한선영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기가 패스 트래블링이죠. 트래블링 네. 바이올레이션이 선언됩니다. 어쨌든 한선영이 트래블링을 범하긴 했지만 네. 상당히 재간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특히 저 베이스라인을 파고드는 움직임이 굉장히 그렇죠. 위협적입니다. 지금 뭐 슈페이크도 상당히 좋았고요. 네. 한꺼번에 두 명을 날려버렸죠. 그 이후에 네. 예. 그 윗사이드에 있는 선수로 예. 패스까지 상당히 좋은 과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수진 조은정에게 스크린 받아서 김수진 다시 한번 스크린 받아서 탑 쪽에서 김희진을 받습니다. 안쪽에 최선아 마크하는 선수가 한선영인데요. 미스매치 페이드어웨이. 오 정말 오, 네. 네, 고급진 기술이었는데 그렇죠. 최선아 선수가 네. 정말 슈팅 기술이 많이 올라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2점 슛 100발 100중입니다. 그렇죠. 네. 탑에서 조서희가 석점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이명관 네. 뱅크샷 가볍게 성공시킵니다. 네, 지금 김혜진 선수가 빠지면서 지금 용인대가 신장에서 절대적으로 열세를 겪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박스아웃 플레이를 좀 정확히 펼쳐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희진 최선화의 스크린 받아서 45로 지점 안쪽에 네, 조은정을 받고요. 네. 아 김희진에게 패스가 닿지 않으면서 그렇죠. 턴오버. 네, 패스가 좀 붙지 못했습니다. 네. 조은정 선수의 패스가 급했습니다. 자 조은정 선수를 빼주네요. 네 그리고 김혜진 선수가 들어왔고요. 그렇습니다. 단국대학교는 예 빅맨이 이민호 선수가 빠지고 네. 예 이름을 좀 확인을 하고 싶은데 예, 가드 선수가 들어왔죠. 예. 네. 아 이가영 선수가 들어왔네요. 네. 네. 네 그대로 나갔고 용인대의 공격권. 네. 이렇게 되면 또 순간적으로 양팀의 시스템이 좀 바뀌겠죠. 네, 용인대학교는 또 빅맨을 중심으로 한 네, 원포 패스를 좀 시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신장이 낮아졌기 때문에 네, 김수진이 열렸습니다. 와이드 오픈 석점 짧았습니다. 한선영이 또다시 치고 나갑니다. 이명관에게 미드레인지 점퍼 뱅크샷 이용했는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참 용인 단국대학교는 지금과 같이 예, 신장이 네. 열세가 되기 때문에 스피드를 이용한 공격을 좀 많이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41대 41 여전히 팽팽한 양팀의 스코어입니다. 김희진이 받았는데 베이스라인 파고들 때 파울을 먹었죠? 예, 네. 파울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용인대의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오늘 이재현 선수도 득점은 없지만 4개의 어시스트를 하면서 용인대의 공격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1학년생인데요. 네. 어쨌든 뭐 기본기가 단단한 선수고요. 득점은 없지만 예, 리바운드와 어시스트에서 상당히 많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골 밑에서 김혜지가 올라갈 때 파울. 네. 자, 또 투샷이 주어지겠습니다. 농구에서 높이도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또 이재현 선수가 네. 그 베이스라인 패턴을 사용을 했는데 김혜지 선수에게 패스를 잘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가 스몰 라인업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런 김혜지를 활용하는 공격이 상당히 그렇죠. 중요하겠죠. 예, 맞습니다. 아, 자유투 1구 성공시킵니다. 김혜지 선수가 시작하면서 두 번의 자유투를 실패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얻는 자유투는 상당히 잘 성공을 시키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혜재 자유투 2구까지 들어갔습니다. 조서희가 천천히 하프코트를 건너왔습니다. 이명관. 아 이명관 한서영에게 네. 네. 김혜재의 파울이 나왔네요. 아 최선아죠? 최선아의 네. 파울인가요? 아. 김혜진 선수가 파울이 4개거든요. 아, 예, 아, 3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4쿼터 5분 안쪽이 되기 전까지 아, 골 밑에 강현수가 비었는데 아무도 그렇죠. 마크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이번엔 뭐 김혜진의 수비는 있으죠. 그렇습니다. 네.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잠깐 집중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희진 최선화에게 최선화 건네주지 않았고 이재현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최선화를 받고 두 점 정확합니다. 아, 네. 지금 뭐 돌파도 좋았고요. 네. 네. 패스도 좋았고 마무리까지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가연. 아 차단하지 못했는데 강현수가
조서희에게 안쪽으로 다시 파고들면서 속이고 올라갔는데 득점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네요. 방금 조서희 선수의 플레이가 굉장히 번뜩였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페이크도 좋았고요. 예, 돌파도 좋았고 또다시 페이크를 활용한 후에 슛을 던졌는데요. 네. 상당히 조서희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눈에 띕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네. 자,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겠습니다. 네. 아, 자유투는 들어가지 않네요. 그렇죠. 호흡을 좀 더 조정을 하고 던지면 네.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서희의 두 번째 자유투 들어갔습니다. 양 팀의 점수 차는 좀처럼 벌어지지 않고 그렇죠. 있습니다. 게임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네. 양 팀의 어떤 객관적인 전력 차이는 뭐 그닥 없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객관적인 전력이 네.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혜씨 파고드는 과정에서 밑에서 긁혔고요. 네.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아웃넘버 상황 3대1 공격. 이명관이 조서희에게 조서희 올라왔습니다. 오늘 만약에 당국대학교 승리를 한다면 예. 조서희 선수가 완전히 수준갑이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방금 당국대의 속공은 정말 교과서 같은 플레이였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김희진 높은 지역에서 동료를 찾습니다. 네. 자, 전열을 다 정비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조금 더 움직여, 조금 더 움직이면서 해야죠. 그렇습니다. 네. 김희진. 코너에 김수진을 봤는데 던졌습니다. 짧았네요. 저, 네. 자신감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네. 네, 지금은 또 루즈볼 파울이 나왔죠. 네, 유파울이 불렸죠. 네, 유파울이 불렸고요. 네, 네. 이렇게 되면 김은성 감독은 작전 타임을 안 부를 수가 없겠죠. 네, 그렇죠. 네, 네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데 네. 왜 유파울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 이제 공격에서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네. 예, 바로 실시를 했고요. 예. 흔히 말하는 속공 파울. 아, 네. 저희 아나운서죠. 네. 네. 인터뷰를 담당하고 있는 여자 아나운서입니다. 네. 자, 순간적으로 지금 용인대가 당국대학교에서 네. 페이스를 좀 뺏기는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앞서 상황에서 공격이 이렇게 멈춰서 공격을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뭐 김혜지 선수가 안쪽에서 스크린 플레이를 한다라고 하면 네 명의 선수는 어떤 뭐 움직임을 좀 가져주면서 네. 당국대 수비를 좀 교란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과정이 나오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이후에 어떤 트랜지션 상황에서 파울을 범하면서 네. 네, 유파울을 얻는 상황을 맞이하고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파울이 주어지게 되면은 당국대학교에게는 두 번의 자유투와 또 그렇죠. 공격권이 주어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순간적으로 좀 집중력이 좀 떨어진 모습들이 한 1분에서 한 2분 전부터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을 좀 정리해서 작전 타임을 실시했는데 네. 또 때마침 유파울까지 범하면서 네. 자유투 두 개와 공격권을 내주고 말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어쩌면 이 순간이 승부처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1차적으로 네. 승부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국대가 이 공격 기회를 네. 만약에 전부 다 득점을 한다고 한다면 뭐 한 6점 이상의 역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용인대는 예, 지금 이 순간이 게임 첫 번째 위기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당국대 입장에서는 지금 주어진 이 자유투 두 개를 모두 성공시키는 것이 일단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어쨌든 여자농구 혹은 대학농구 특성상 6점에서 9점 정도 벌어지면 예. 점수차를 다시 줄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아, 예,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예. 당국대가 만약에 지금 공격을 다 성공을 시키면 네. 상당히 경기 분위기를 자신들의 흐름으로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조서희 선수가 자유투 1구를 성공시켰습니다. 네. 자유투 2구 들어갔습니다. 네. 조서희 선수가 정말 오늘은 정말 종횡무진 네.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난 극동대와의 경기에서 한선영 선수가 펄펄 날았다면 그렇죠. 오늘은 조서희가 펄펄 날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활약을 해주는 건 상당히 좋은 의미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용인대학교 코너에 한선영을 네. 받고 베이스라인 파고들지 네. 않고 다시 한번 조서희에게 조서희 안쪽에 패스 투입 과정에서 네. 김혜지가 끌어냅니다. 아, 그 직창 끝에 턴오버네요. 네. 용인대 입장에서는 방금 수비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렇죠. 지역방으로 사용을 했는데 네.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자, 최선아. 아,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이장수 첫 번째 실패가 나오네요. 그렇죠. 지금 사실 최선아 선수가 네. 이제까지 성공한 슈팅 중에 네. 가장 쉬운 찬스였거든요. 네. 네, 근데 안타깝게도 실패라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강현수, 이명관. 수비가 다시 맨투맨으로 네. 맞겠죠? 자, 득점 인정 상대 반칙 강현수가
득점과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네, 김민진 선수 파울이죠. 그렇습니다. 네. 아 방금은 이미 슛을 떠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김민진 선수의 약간 아쉬운 파울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어쨌든 김민진 선수가 수비 범위를 좀 넓게 가져갔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강현 선수한테 돌파를 허용을 했고요. 자신의 수비를 네. 만회하려다 보니 네. 좀 예, 무리한 파울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자유투를 성공시키게 되면 아 성공시키지 못했네요. 5점 차 50대 45입니다. 박혜미 이재현에게 김혜지 골밑에서 받아서 2점 성공시키지 못했고 두 번째 샷을 성공시켰습니다. 저렇게 패스가 들어가면 사실 막기가 네. 힘들죠. 그렇습니다. 이재현의 패스 시야가 굉장히 좋았고요. 한선영 안쪽에 강현수를 받고 골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즈레이어 그렇죠. 지금 뭐 국민대학교가 네. 셋돌 지역방어하고 둘째 지역방어와 변칙을 섞은 걸 섞고 있는데 좋은 하이로 게임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역방어 깨기 위해서는 하이로 게임과 지금 같은 경우에 90도에서 3점슛이 되게 좋은 찬스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좋은 공격 장면이었죠. 네. 최선화가 반대쪽에 김희진을 받고 던지지 않았습니다. 김희진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김혜진을 받고 아, 네. 아 좋은 득점. 이번 역시 좋은 구역이었습니다. 예. 네. 김희진의 돌파도 좋았고요. 네. 김혜진의 어떤 커팅 플레이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조사희가 콜플레이를 했고 그렇죠? 강현수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수비를 벗겨냈는데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네. 저희 공격 기회를 살려야겠죠. 박태미 아 스틸 아. 과정에서 파울이 나왔습니다. 푸싱 파울이 지적이 그렇죠? 됐고요. 네. 조사희 선수의 네. 집중력이 좀 예, 과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김태우 네. 감독이 이번에는 작전 타임을 불렀습니다. 살짝 몸만 조금 더 뺐으면 좋은 스틸 네. 장면이 나왔을 텐데 네. 예, 이번에는 예, 공을 치면 동시에 몸이 컨택이 됐죠. 그래서 예, 파울이 불리고 말았습니다. 파울 그 순간에도 조서희 선수의 표정에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그렇죠. 묻어나 있었네요. 자 단국대가 점수차를 벌리려고 하면은 용인대가 또 금방 따라오고 굉장히 엎치락뒤치락하는 경기력이 아 경기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 용인대학교가 뭐 분위기를 잃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었는데 어쨌든 네. 또 김희진 선수의 센스, 또 김혜지 선수의 네. 어떤 골에 대한 집중력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지금 따라붙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두 팀이 마지막 경기였죠. 지난해 네 번의 경기를 했는데 네. 그 중에 마지막 경기를 농구 대학에서 했거든요. 네. 그 당시에 단국대학교가 세 번의 네. 패배를 서력을 하면서 네. 15점 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예, 오늘도 역시 그래서 아 오늘 어쩌면 단국대학교가 좀 많이 우세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는데 뭐 두 팀 모두 겨울에 동계훈련을 착실히 했고요. 네. 그 결과로는 용인대학교가 아직까지는 잘 따라붙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리그에서의 맞대결에서는 최정민 선수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줬었는데 그쵸. 오늘은 그 역할을 최선화 선수가 대체해주고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최정민 선수가 지금 삼성생명으로 입단을 하면서 네. 전력의 공백이 클 거라고 판단을 했지만 어쨌든 네. 지금 경기까지는 거의 뭐 최선화 선수가 최정민 네. 선수 공백이 안 보일 정도로 맹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김희진의 활약은 아 김희진의 석점포가 아직은 터지지 않고 있고요. 네, 그렇죠. 그 부분도 네. 만약에 그 부분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네. 용인대학교가 좀 더 앞서갈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까지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시킬 만큼 예. 좋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박혜미가 김희진에게 전해줬습니다. 자, 원투투 형태의 수비를 사용을 하고 자, 스리투 형태네요. 네. 네. 박혜미 여기 압박을 나오고 있고요. 코너 쪽에 네, 그렇죠. 최선화를 받고 최선화 네. 아 키킹 파울 아 키킹 바이올레이션이 선언됐습니다. 네. 아, 지금 최선화 선수가 공에 맞았는데 이선화 네, 선수 맞고 네 원투 쿠션으로 두 명이 맞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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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원 선수 좀 아플 거예요 아마. 네, 네 이명관 선수도 했고요. 얼굴에 맞았고 네. 발을 올리는 과정에 좀 세게 돌아왔거든요. 네. 네. 얼어갈 겁니다 아마. 네. 킹 바이올레이션으로 용인대 공격이 또 이어지겠습니다. 네. 최선화 선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네요. 그렇죠. 김혜진 선수 슛페이크 아 패싱 레인을 차단합니다. 조서희 네. 그리고 속공 레이어 득점합니다. 54대 49로 네. 5점 차 달아납니다. 이번에는 네. 거의 선 끝에 걸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세톨 지역 방어의 패싱 라인을 제대로 잘랐습니다. 네. 최선화 김혜진 최선화에게 김희진 네. 던집니다. 이번엔 들어갑니다. 박혜미죠? 아 네. 박혜미였네요. 아 어쨌든 공격이 네. 풀리지 않기 때문에 네. 순간적으로 세트오페이스 패턴을 적용을 했는데 네. 네, 상당히 선수들이 잘 이행을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박혜미 선수가 어떤 용인대 외곽에서의 답답함을 방금 그렇죠. 풀어내셨고요. 네. 던져봤는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김혜미의 리바운드
조정은, 박혜민, 최선화. 역시 하이 포스트로 올라오고요. 예, 그렇습니다. 반대쪽에 반대쪽에 찬스가 났죠. 최선화 미드레인지 점퍼. 그렇습니다. 아, 석점이네요. 네. 석점 슛이 연달아 나오면서 용인대가 역전을 성공합니다. 네. 앞서 네. 말씀해주신 대로 3점 슛이 물론 김인기에 국한된 얘기였지만 그렇습니다. 3점 슛이 터지면서 역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현수, 포니테, 원전에게 한선영이 외곽에서 이번엔 맞불을 놓지 네. 못합니다. 반면에 단국대학교는 공격 패스가 좀 줄어들었죠. 네. 네. 박혜미. 아, 패싱 레인을 또 이명관 선수가 차단을 해줬습니다. 네, 이번에는 드리블을 치고 가서 네. 이명관 선수 붙이고 패스를 주는 게 네. 또 좋은 선택이었다고 보여지네요. 그렇습니다. 네. 강현수가 나가고 신유란이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네. 단국대학교는 어쨌든 지금 이명관 선수가 좀 길게 수비를 나오고 있죠. 네. 네. 저분은 좀 조심을 해야 패스가 끊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혜민 안쪽에 조정은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최선화가 비었는데 석점 올라갑니다. 짧았네요. 김혜식 그대로 받아서 두 점 성공시킵니다. 패스가 됐죠? 네. 네. 아, 조서희가 네. 천천히 건넙니다. 네. 남팀 모두 네. 지역방으로 셋둘 지역방을 각 아 셋둘 야 매치업 좀 예, 네. 지역방은 그냥 변형 지역방 같은데요. 네, 네. 네, 상당히 수비 완성도가 높습니다. 오 김혜식의 블락에 걸렸고요. 자, 샤클락 7초, 6초 남겨두고 던졌는데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다툼. 아, 용인대가 네. 확실히 기세가 좀 올라왔죠? 그렇습니다. 네. 박혜미의 리바운드였고요. 최선화. 김희진.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올라갔습니다만 블락에 걸립니다. 그렇죠. 이번엔 좀 무리한 선택이었습니다. 네. 자, 단국대학교는 어쨌든 셋도 지역방으로 좀 길게 나가면서 네. 10분도 나쁘지 않은데 네. 좀 뒤에서 공간을 많이 허용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용인대학교 지역방어의 맨투맨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좀 진행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 조정은의 슛은 많이 빗나갔고요. 샤클락 바이올레이션에 걸립니다. 아, 조은정 선수. 네. 조은정 선수. 자, 김태우 감독이 작전 타임을 불렀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 네. 당국대학교가 갑작스럽게 3점슛 두 방으로 허용을 했고요. 예. 뭐 수비의 움직임이 나빴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순간적으로 용인대학교가 패턴 플레이를 통해서 예. 박혜민 3점슛을 만들어냈고요. 예. 또 이후에 또 3점슛 라인에서 길게 올라온 수비의 허점을 드러내면서 맞았거든요. 예. 네, 어쨌든 침착함을 좀 주문을 해야 될 것 같고 주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공격에 있어서도 하이포스트 이용한 플레이로 좀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국대학교가 54대 49를 만들면서 어떤 팽팽했던 균형을 이제 깨는가 싶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54점에 단국대가 묶이면서 네, 54점에 단국대가 묶이면서 네, 8점을 용인대가 또 몰아붙이면서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3쿼터가 끝이 났고요. 네. 예, 4쿼터가 또 다시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네. 아, 방금 저희가 너무 경기가 팽팽한 그렇죠, 나머지 맞습니다. 예. 샤클락을 확인을 하지 못했네요. 그렇죠. 그만큼 지금 어쨌든 네. 당국 이 경기는 네. 상당히 여대부 경기 치고는 네. 수준이 높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네. 네, 어떤 시간을 보지 못한 저의 잘못을 네. 좀 사과를 드리고요. 네. 자, 54대 57 아직까지 누군가가 더 이길지 누군가 더 승리에 가까운지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용인대가 네. 앞서고는 있지만 네, 맞습니다. 자, 이 경기는 어쨌든 뭐 종료 네. 2분 안쪽에서 어떤 네. 균형이 좀 무너질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최선화 선수가 뭐 20점이나 지금 만들어냈고요. 그렇습니다. 예, 뭐 김혜지 선수가 예, 네. 골밑으로 완전히 장악을 했죠. 네. 전반전에 8점에 그쳤는데 8점을 더하면서 네. 16점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국대에서는 조서희 선수가 여전히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뭐 거의 19점, 뭐 7, 리바운드 네. 5 어시스트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네. 트리플 더블급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명관 선수 역시도 수비 코트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렇죠. 어쨌든 이제 4쿼터는 양 팀의 어떤 네. 꾸준함, 집중력, 네. 턴오버에 더해진 어떤 꾸준함이 좀 바탕이 된다. 네. 아, 바탕이 되는 팀이 좀 승리에 네. 가까울 것 같습니다. 네, 한선영 선수는 2쿼터까지는 굉장히 좋은 활약 보였는데 3쿼터에는 그렇죠. 득점이 없이 묶여버렸습니다. 그렇죠. 용인대학교가 지금 턴오버를 12개를 범하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도 용인대학교가 마지막 승리를 가져가려면 2연승의 2연승 완성을 하려면 네. 분명히 턴오버는 이들의 좀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서희 슛페이크 이후 아 패스페이크 이후에 네. 한선영에게 석점 올라갑니다. 짧았네요.
권전의 리바운드. 네. 높이를 맞췄죠. 네. 코너를 받습니다.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이명관이 뺏깁니다. 아, 예. 박태민. 자, 어쨌든 지금 한국대학교가 높이를 맞추려고 지금 권이라 선수를 기용 권 지현 선수 권정 선수를 예. 기용을 했죠. 예. 예. 턴오버로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인대 턴오버가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지금 13번째 턴오버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네. 용인대학교는 어쨌든 지금 턴오버가 계속 나온다면 네. 네.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를 못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장 서히 네. 코너 쪽에 한선영 던졌고 깔끔합니다. 네. 네 번째 3점슛이죠. 네. 와 네. 정말 뭐 3점슛 능력만큼은 네. WKB 선수도 부럽지 않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 마치 그 하나외환의 강희철 선수. 그렇죠. 네. 예. 아, 그 선수 아시나요? 네. 네. 와, 네. 자, 조은정 선수가 네. 신유란을 앞에 놓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권전에게 막혔습니다만 최선화가 던졌는데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네. 워낙에 요즘 이제 여자 농구가 인기 없다 보니까 예. 그 선수들 이름을 아시는 분들이 좀 네. 많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네. 자, 57대 57 승부의 균형이 정말 팽팽합니다. 안쪽에 권전에게 김혜지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네. 한선영 탑에서 조서희 석점 던집니다. 그리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선영이 아 멀리 뛰어가서 네. 리바운드를 따내려 했는데 패스가 좋지 못했네요. 또 아웃넘버 상황이죠. 네, 최선화가 비었고 석점 발 맞추고 깨끗합니다. 최선화. 최선화가 전반전에는 2점 슛으로 많이 기여를 했는데요. 네. 후반전에는 3점 슛으로 또 득점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오늘 클러치 상황에서의 활약도 정말 좋습니다. 최선화 권전을 받는데요. 이번에는 응수하지 못합니다. 네. 공격 리바운드. 자 2대2 공격 상황. 빠르게 김희진이 넘어왔고. 아그 상황은 아니죠. 네. 네. 자 정리를 이제 해야죠 다시. 네. 네. 어 이재현이 던졌는데 아 박혜미가 던졌는데 그렇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좀 빨랐죠. 네. 네. 지금 뭐 어쨌든 뭐 얼룩패스가 대세긴 하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는 좀 트랜지션 옆으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슛 던지기가 이렇게 좋은 컨택은 아니었습니다. 네. 이명관 안쪽에 신유란에게 바깥쪽에 조서희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권지현을 받고 골밑 득점. 네. 이번엔 패스 플레이가 좋았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어떤 상황이죠? 네, 지금은 딜레이 오더 게임을 한 것 같은데요. 아, 예. 12번 선수가 어쨌든 예. 볼이 공격이 성공이 되고 나면 볼을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 선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딜레이 오더 게임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런 장면은 테크니컬 파울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조심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김희진, 조은정에게 3점 그대로 던졌는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혜진 리바운드. 어, 다 리바운드 다툼이 정말 치열하네요. 그렇죠. 김은정 최선화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아 석점 파울입니다. 엄청 돌아 나왔죠. 네. 네. 아 저게 들어갔으면 오늘 여기서 그렇죠. 완벽하게 흐름을 잡을 수 있었는데. 네. 지금 어쨌든 지금 타이밍에서 여자농구는 덩크슛은 없기 때문에 네. 3점슛이 연달아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네. 페이스가 분명히 올라갈 거고 수비하는 팀 페이스가 떨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자유투가 또 기대가 되네요.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네요. 정말 어려운 슛은 잘 넣었는데 저 자유투는 잘 못 넣네요. 그렇네요. 네. 자유투가 참 오묘한 기술입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자유투. 네. 이름 그대로 자유투인데도 네. 이게 또 고비고비 때 안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 4쿼터 클러치 상황에서는 저 자유투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게 또 누적이 된다라고 하면 예. 결과 좋지 못하거든요. 지금만 봐도 3쿼터까지 용인대는 13개를 얻어서 10개를 넣었고요. 네. 한국대학교는 15개 중에 7개밖에 얻지 못했거든요. 네. 네, 이건 또 지금 3점 차가 나오고 있는데 네. 한국대가 3점을 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조서희가 한창이 넘어왔습니다. 용인대학교는 김혜지 선수가 이명관 이동하면서 슈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권전의 리바운드 아 좋지 못했는데 속도가 너무 좋지 못했죠. 네. 한선영의 슛페이크 이후에 뱅크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컨택팅은 좋았으나 김혜지 선수로 좀 무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너가 비었는데 박혜민 선수 최선화 오 페이드어웨이인데요. 아 이번에는 림에 맞지 않았네요. 이번에도 림에 맞지 않았습니다. 김혜지 선수가
그래서 저런 득점만 좀 해준다면 네. 상당히 더 파괴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쉽죠. 코너 쪽에 한선영 강현수입니다. 네. 조선희 권지현 한선영에게 샤클락 6초 5초 4초 던져야 되는데요. 한선영 아 던지지 못합니다. 샤클락 바이올레이션. 아 지금은 용인대 수비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죠. 한선영 선수가 네. 드리블을 치고 들어간 이후에 네. 우리 편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되지 않았거든요. 추세 생각하고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3명의 수비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돌입백을 말았던 한선영 이번에 샤클락 바이올레이션으로 턴오버를 기록합니다. 지금 살짝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 패스를 차단했는데요. 아쉽게도 스틸로 이어지지 못했네요. 후반전은 당국 때는 네. 조소희 선수가 뭐 공수에서 맹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틸이 될 뻔했는데 좀 아쉽긴 하겠네요. 네. 한선영 선수의 침묵이 조금 아쉬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김혜지 높은 지역에서 김수진에게 탑에서 그대로 던집니다. 3점 깨끗합니다. 완벽하게 분위기를 가져오는 용인대. 김수진 선수가 지금 2점밖에 기록을 못했었는데요. 네. 네, 상당히 중요한 장면에 3점슛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승부처에서 석점슛으로 지금 단국대를 완벽하게 제압하고 있는 용인대입니다. 아, 사실 이제 슈팅을 시도할 때는 네. 좀 아무 생각 없이 바로 맞는 게 좋더라고요. 네. 사실 멀리서 맞지만 느낌상 한 7m가 좀 먹을 거리였지만 아, 나는 일단 던지고 보겠다 그런 느낌이 왔었는데 네. 좋게 성공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6점 차로 단국대와 용인대 스코어가 벌어졌고요. 단국대는 이번 흐름을 끊고 좀 공격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패스를 좋지 못했고요. 네. 그리고 어떤 페이스를 좀 분위기를 빼앗기면서 선수들을 움직여 만들고 죽었거든요. 지금을 통해서 뭐 용인대 상승세를 끌어가는 것 하나와 또 공격에서 움직임을 조금 더 김태희 감독은 아마 짚어줄 겁니다. 아마. 그렇습니다. 용인대가 16점을 넘는 동안 단국대는 5점밖에 넣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네. 자, 1쿼터의 좋은 모습이 3쿼터에 침묵하면서 단국대가 공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경북대학교는 또 분위기 전환 그리고 네. 선수들의 볼이 없는 상황에서 네. 선수들의 움직임을 좀 살려내고요. 전반전에 분명히 우리가 패스를 이만큼 할 수 있다라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들을 다시 경기에 뛰는 선수들이 다시 머릿속으로 좀 그려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용인대는 승부처에서 패스 플레이가 굉장히 살아나면서 역시 그렇죠. 우승 후보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단국대의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작전 타임 이후에 어떤 공격을 또 보여줄지. 용인대학교의 수비를 좀 살펴보면요. 어쨌든 셋둘 지역방으로 시작을 해서 맨투맨으로 변화를 좀 주고 있거든요. 공부에 좀 적응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선영. 한선영. 아 패스가 들켰고 스틸 당합니다. 그리고 아웃만 벗어난 김혜미 올라가서 득점. 박혜미였습니다. 아 좋았죠 이번에. 네. 네. 박혜미 선수가 정말 빠르게 뛰어주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뭐 단국대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용인대학교도 제가 어느 해보다 아, 또 한 번 최선화의 스틸이 나오고 박혜미 그대로 올라갑니다. 이슬레이어 성공! 어느 해보다 훈련량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네.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에 가장 큰 점수차 10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단국대학교 확실히 위기죠? 네. 네. 아, 저 높은 지역에서 턴오버 두 번이 나오면서 소통으로 4점을 혼납하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 조금 더 조서희 선수가 탑에서 네. 조금 더 플레이를 만들려고 했던 점과 네. 패스를 좀 소극적으로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두 번의 턴오버로 연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강현수 조서희 던지지 못했고 아 그대로 던지네요. 3점 인앤아웃 강현수가 받아서 2점 성공했습니다. 이번 용인대학교 선수 집중에 좀 문제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약간 방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용인대학교는 좀 확실하게 빠른 패스가 아니면 다른 공격보다는 좀 더 공격을 만들면서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3쿼터 이제 4분 30초 정도가 남은 가운데 그렇죠? 김수진이 던졌는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용인대학교는 좀 확률 높은 공격을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용인대,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파울이 하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용인대의 패스플레이를 파울로 끊어줄 필요도 있었겠죠. 네. 지금은 예. 골 다툼 과정에서 루즈볼 파울이 나옵니다.
지금 첫 번째로 당국대학교 지금 네. 골이 없는 선수들 움직임 좋지가 못해요. 네. 어쨌든 뭐 하이포스트이든 로포스트이든 조금씩 한 발씩 움직이고 손에 대한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골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지금 골을 서서받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계속 턴오버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네, 자, 김희진이 하프코트를 건너왔고 김수진에게 골밑 다툼이 정말 치열합니다. 네, 그렇죠. 뭐 확실한 찬스도 만들어서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죠. 그렇습니다. 김희진 최선화에게 다시 한번 페이드어웨이. 이번에는 짧았습니다. 아, 오른쪽이네요. 네, 건전 선수를 맞고 엔드라인을 나갔습니다. 자, 지금 3초 남았거든요. 이제 사이드라인 네. 패턴, 네, 엔드라인 패턴 하나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뭐 팀마다 뭐 엔드라인이나 사이드라인 패턴 같은 경우에는 네. 10개에서 15개를 준비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 득점이 성공이 되면 상당히 또 분위기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 김희진이 돌아나오는 과정에서 패싱 레인이 차단됐습니다. 이번에는 아마도 뭐 김희진의 3점슛 패턴이었던 것 같은데 네. 네, 한국대학교 선수들이 네, 잘 커버를 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격 시간이 네, 1초 안 남았죠? 네, 4초 정도의 공격 시간이 남아있고요. 네, 2초로 조정이 됐네요. 네, 2초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잡자마자 바로 올라가야 될 텐데요. 그렇죠. 김혜진 선수를 이용할 확률이 높겠죠? 김혜진을 찾았습니다. 아, 2대2 플레이였는데 패스가 좋지 못하면서 네. 턴오버. 단국대는 수비를 잘 했으니까 이번엔 공격에서 또 좋은 모습을 그렇죠. 보여야겠죠. 예, 지금 타이밍에서 한 골 정도를 따라 붙어야 네. 네, 조금 더 한국의 경기 운영하기가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선영 베이스라인 파고들고 탑으로 밀어줬습니다. 조서희 던집니다만 블락에 걸렸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서희 선수의 위치가 좋지 못했죠. 네. 김희진 천천히 공격하고 있는 용인대입니다. 급할 필요가 없겠죠. 김혜진 김혜진의 스크린 받아서 아, 네. 아 먹어버리네요. 아, 슈타임이 놓쳤어요. 네. 올라가는 과정에서 파울이 네. 나왔습니다. 아, 저 지역에서 파울은 좀 아쉬운데요. 타이밍을 놓친 게 네. 결과적으로 더 잘 됐습니다. 네. 지금 사실 김희진 선수가 네. 앞선 경기에 비해서 슛 밸런스가 좋지 못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때문에 본인도 주춤했고 돌파를 선택을 했는데 네. 파울이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적어도 1점은 더 얻어낼 수 있는 네. 좋은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태우 감독이 작전 타임을 불렀습니다. 아무래도 이 상황에서 득점을 하지 못하면은 아, 이 상황에서 이제 흐름을 반전시키지 못하면은 경기를 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이 3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요. 네. 점수차가 10점 차 정도가 되거든요. 네. 뭐 여자농구 특성 혹은 또 대학리그 특성상 네. 10점 차를 한꺼번에 주시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작전 타임에서 공격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완벽한 작전이 하는 정도가 나와야 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김혜진 선수의 자유투 이후에 단독대는 최대한 많은 점수 차를 줄여야겠습니다. 그렇죠. 예. 어쨌든 지금 한선영 선수가 네. 스피드나 돌파에서는 네. 용인대 수비를 뚫을 수 있는 카드거든요. 그리고 앞선 상황에서 조서희 선수가 밖에서 서 있으면서 볼을 잡았는데 네. 커팅을 시도하면서 레이업이나 어떤 미들레인지 점퍼를 던졌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데 어쨌든 한선영 선수의 어떤 돌파가 중심이 된 볼이 없는 선수의 움직임을 통해서 점수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네,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3쿼터까지 정말 팽팽하게 진행됐던 경기인데요. 4쿼터 들어서 용인대가 완전히 흐름을 잡으면서 지금 네. 3분열을 남겨두고 8점 차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네, 이 자유투 2개가 성공이 된다면 네. 용인대로서는 예, 승리를 전 1차 관문을 넘어서는 느낌이고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턴오버, 집중력만 좀 잃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 계속 좋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그 분위기로 경기를 네. 끌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단국대는 이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외곽에서의 석점포가 정말 절실하겠죠. 그렇죠. 뭐 그렇게 된다면 120% 좋은 확률이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번 공격은 돌아오는 공격은 확실히 성공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김희진 선수의 자유투 일부가 골망을 가릅니다. 그렇죠. 네, 김희진이 뭐 지난 경기에는 3점 슛으로 활약을 했지만 네. 오늘은 어쨌든 예, 페인트존을 중심으로 한 돌파와 자유투, 뭐 레이업 이런 걸로 또 많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현수 외곽에서 한선영 석점슛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네, 가장 좋은 결과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네. 정말 베스트가 나왔고요. 그렇죠. 네. 이번 수비가 중요하겠습니다. 예상을 하셨나요? 네, 어떻게 또 3점 슛 얘기하셨네요. 네. 네. 왠지 감독님이 그런 작전을 네. 지시했을 것 같아서 네. 자, 이번 수비 잘하면 단국대도 반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수비 좋았습니다. 네. 한선영 빠르게 치고 나갑니다. 그렇죠. 네.
파울을 살피면서 동결했었고요. 이번 경기는 예, 이전에 한 점 상관 없습니다. 침착하게 점수를 만드는 과정에 골 밑에 이은호를 받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 공격 리바운드 외곽에 강현수에게 전해줄 때 용인대 파울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파울이죠? 그렇습니다. 네. 용인대는 파울의 여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파울이 도움이 되겠죠. 네, 그렇죠. 아, 이은호 선수가 좀 아까운 찬스를 놓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패스 과정까지 너무 좋았거든요. 네. 네. 득점을 할 수 있을 확률이 적어도 70-80% 돼 보였는데 네. 네, 좀 안타까운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 번 작전 타임이 불리면서 아, 정말 팽팽한 승부가 계속된 경기답게 마지막까지도 단국대가 쉽게 용인대를 놓아주지 않네요. 그렇죠. 일단 용인대학교는 뭐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예. 이제 턴오버와 집중력 그리고 공격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예. 확률 높은 그 전개 과정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반면에 단국대학교는 예, 앞서서 한서정 선수가 정말 추격의 불씨를 살리는 3점슛을 만들어줬고요. 네. 이민호 선수의 득점이 아쉽긴 했지만 네. 이번 과정에서도 어떤 패턴으로도 2점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공격이 성공하면 2점 내지는 5점 내지는 넉점 차까지 따라붙을 수 있는 단국대인데요. 네. 공격 성공이 정말 중요하겠죠. 그렇죠. 반면에 용인대 입장에서는 이번 수비 성공하면은 사실상 승리의 8분응선을 넘는다라고 말할 네,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수비를 성공을 시키고요. 네. 네, 향후에 어떤 벌어지는 공격 상황에서 네, 조금 더 수지 성공이 되지 않더라도 뭐 시간이 좀 더 흘러가는 공격만 해낸다면 예, 좀 더 예, 승리에 가까워질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직까지 팀 파울의 여유가 있는 용인대입니다. 수비를 타이트하게 붙어주겠죠? 네. 자, 움직임이 좀 많이 살아났죠? 이명관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격 리바운드 따냈고 이은화 바깥으로 한선영 자세 잡고 3점 던집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공격 리바운드 다툼 상당히 치열한데요. 아, 뺏겼습니다. 용인대 앞으로 김수진에게 전해졌는데 슈팅까지 이어지지 못했는데 오, 강수현 수가 지금 공격수를 차단했고 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턴오버 최선아 네, 지금은 좀 급했죠. 네, 그대로 던집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혜미 아, 용인대 선수 이렇게 난전으로 할 이유가 없죠. 그렇습니다. 천천히 차분하게, 가면 예, 차분하게 경기를 진행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한선영 조서희 아주 뭐 경기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한선영 네. 외곽 조서희를 받습니다. 네. 아, 건지지 못합니다. 이은화 아, 골 밑에서 좀 치열했는데요. 뺏기고 말았습니다. 박혜미 네, 예, 빨리 할 필요는 네, 없습니다. 김수진에게 네, 김수진에게 전해줬고 그렇죠. 네. 빠져나와야죠. 최선화 네. 천천히 경기를 조율하고 있는 최선화입니다. 네. 이은화 하고요. 네. 황금 높은 차스를 만든 후에 공격수도 하는 게 좋습니다. 샤클라 5초 김희진 던지지 못했고 최선을 찾았습니다. 샤클라 2초 올라갑니다만 블락에 막혔습니다. 샤클라 바이올레이션. 저는 이렇게 보내더라도 이제 1분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승리를 위해서는 네, 지금 같은 상황이 조금 더 바람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국대에게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 있는데요. 그렇죠. 이번에는 뭐 파울도 좀 하나밖에 넘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파울 좀 적절하게 활용을 해도 되고요. 어쨌든 용인대학교는 지금 시점차가 난 뒤에 선택지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명관, 강현수, 조서희 45도 지점에 한선영 올라갑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명관이 리바운드 따냈고 앞에 승리가 많은데 덮치지 못합니다. 아, 강현수가 볼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턴어라운드 이명관에게 전해줍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용인대 쪽으로 승리가 상당히 기울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김희진 최선화 박혜미를 받고 코너에 김수진 석점 올라갑니다. 그러나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조서희가 따냈습니다. 자, 9초가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격 이명관 미드레인지 점퍼 이마저도 들어가지 않네요. 자, 이렇게 71-64로 용인대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정말 팽팽한 승부였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죠. 일단 뭐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양 팀이 팽팽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객관적인 전력이 4쿼터 초반까지 이어졌고요. 네. 4쿼터 초반이 지나면서 어쨌든 집중력에서 조금 앞선 용인대가 네, 집중력이 떨어진 단국대의 어떤 그 허점을 파고들면서 네. 실점차 승리를 따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국대 입장에서는 3쿼터까지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였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자, 71대 14 경기가 이렇게 종료됐습니다. 용인대 승리 전해드리면서 오늘 승리팀 용인대학교 수훈 선수 최선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엄청난 접전 끝에 승리하셨는데요. 승리 소감 어떠세요? 일단 너무 감격스럽고요. 질 생각은 안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기게 돼서 너무 기뻐요. 네, 저번 경기부터 작년에 비해서 슛밸런스나 엄청난 성장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번에 단단히 준비하셨나봐요. 네, 이번에 동계훈련 진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연습해서 이번 리그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대와 점수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서 아마 코트 위에서 좀 안 풀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안 풀렸을까요? 저희가 일단 공격적인 부분에서 많이 연습했는데 1대1 자신감 있게 하자 하고 서로 맞추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용인대학교 팬들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우리 팬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저희 18년도 리그 서포터즈 응원단이 새로 생겼는데 저희 농구부 해체 때문에 많이 도와주신다고 이렇게 첫 홈경기 응원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그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우승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용인대학교 최선아 선수 만나봤습니다. 접전 끝에 승리하신 만큼 소감이 남다를 것 같은데요. 승리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지금 리그 계속 진행되면서 팀의 그 실력이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당국대학교가 올해 유력한 우승 후보로 올라와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저희 선수들이 집중력을 잘 발휘해서 또 기존에 이제 백업으로 뛰던 선수들이 베스트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되게 안정감 있게 자기 역할을 잘 해줘서 경기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네, 기쁩니다. 네, 특히 작년에 비해서 김희진 선수, 최선아 선수 모두 다 큰 성장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그 친구들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성장을 해서 저희가 지금 부상 선수가 원래 주전으로 뛰던 부상 선수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인데 그 친구들의 역할을 충분히 잘 해주고 있거든요. 또 최정민 선수가 프로로 드래프트해서 가고 나서의 그 공백도 또 지금 현재 있는 선수들이 잘 역할을 해줘가지고 되게 큰 걸 수확한 느낌? 네, 앞으로도 지금처럼 이렇게 자신감 있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승리를 했지만 신승인님만큼 좀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떤 부분이 아쉬우셨어요? 경기를 저희 지금 4학년 선수가 3명이 있어요. 네, 경기를 1학년 때부터 시합을 뛰었기 때문에 좀 전체적인 흐름을 좀 읽고 하길 원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급하게 한다거나 저희가 이기고 있을 때도 지고 있는 것처럼 쫓기듯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밖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실 안에서는 잘 안 들리잖아요. 그걸 이제 지휘를 하는 건 이제 안에서 선배들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조금만 더 보완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앞으로도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또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모습 보여주고 싶으세요? 저희는 뭐 지금 한 경기 한 경기가 다 고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첫 해 우승을 하고 나서 목표는 항상 우승인데 그만큼의 기대에 미치질 못해서 네, 한 경기 한 경기 결승이다 생각하고 항상 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용인대학교 김성은 감독 만나봤습니다. 자, 용인대학교 체육관에서 벌어진 오늘 단국대학교와 용인대학교의 경기 71대 64로 용인대학교가 승리를 거두면서 최선화 선수가 수훈 선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일단 네. 용인대학교가 단국대학교를 지난해 네 번의 대결을 펼치면서 마지막 대결을 패했거든요. 네. 그걸 오늘 경기를 통해서 멋지게 서력을 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훈 선수로 선정이 되자 정말 펑펑 눈물을 흘린 최선화 선수인데요. 네. 잘해놓고 정말 서럽게 우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최선화 선수가 예. 이제까지 뭐 용인대학교에 네. 진학을 해서 그렇게 네. 크게 활약을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네. 오늘 경기에 정말 맹활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양팀 중에 최다 득점을 만들면서 지금 승리를 네. 이끌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서럽지 않았나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용인대학교의 승리 소식을 마지막으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한상우였고요. 해설의 김우석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